네. 오늘도 아, 이거 캐야지. 저작권 없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고, 아휴, 그쵸? 9년 전에 패배를 서로 캐야지 오늘. 오늘은 9년 전에 패배를 서로 캐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친선 경기는 우리가 이겼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다만, 가장 마지막으로 아시안컵에 붙은 거는, 사실 호주가 2006 독일 월드컵까지는 OFC로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AFC로 옮겼거든? 그 이후의 대회부터?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호주랑 붙은 적이 많진 않아요. 근데 벤투 감독이 이번에 타지키스탄의 돌풍을 못 막았잖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좀 약간 얘기가 좀안 좋게 나오나 봐. 불쌍해. 벤투도 나름 그 조에서 잘 살아남아서 올라간 건데. 심지어 3위도 아니고 2위로 올라갔어요. 아랍에미리트는. 근데 벤투가 거기서도 16강 올라간 루트가 똑같았어요. 2차전 때 감독 퇴장당하고 3차전 때 벤치 못 앉았는데 올라갔어. 그 시나리오가 똑같아. 그랬었던. 그리고 우리는 8년 전 패배를 서력해야 되고, 타지키스탄이 여기까지더라. 타지키스탄이, 사실, 뭐냐, 중국을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타지키스탄이 중국을 이기고 올라왔는데, 문제는, 다른 팀한테도 너무 힘들게 경기를 한 거야. 다른 팀한테도 너무 힘들게 경기를 해왔어가지고, 체력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마지막엔 진짜 거의 막판에 교체되는 선수들은 전략적 교체가 아니고 진짜 아파서 못 뛰어서 나가더라. 그렇고. 그리고, 근데 사실 호주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우즈베키스탄 빼고는 만만한 애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일단은 우리는 조규성 선수가 살아났고,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16강 전에 쉬었구나. 그래도 우리가 선수 몇 명을 체력 관리를 했네. 그리고, 맞아, 우리 2015년 아시안컵 때, 결승전 때 우리가 결승전만 유일한 실점이었어요. 16강
진짜 수비 잘했어. 응. 근데 그때 호주가 아시안컵 우승했을 때 감독이 엔지 포스테코글루라고 지금 토트넘 감독이더라. 애가 그렇고, 아, 좀 화면 큰 걸로 보자. 일단은 입장을 하고 올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호주가 인도한테 고전을 했다는 거지. 인도한테 두 골밖에 못 넣었대. 시리아한테 간신히 1대0. 우즈베키스탄 무승부.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경기력. 호주 국가? 90분 안에 승리한 적이 없어? 잠깐만요. 빰빠밤 빰.
네, 어서 오세요. 이제 딱 애국가 끝나고 있어요. 아, 그뭐 세컨 계정이에요? 숲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BJ 아프리카 TV에서만 BJ라 불렀었는데 이제 아프리카 TV도 그냥 스트리머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제 요 방송할 때 화면에 로고 없어진 거잖아요. 아, 그리고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 우리랑 상대할 준결승전에서 우리랑 상대할 팀이 요르단이거든. 타지키스탄이 체력이 이제 바닥나가지고 타지키스탄이 체력이 결국 그 올라오기는 했는데 되게 빡세게 올라왔잖아 걔네도. 그래서 타지키스탄이 체력이 바닥나서 요르단이 겨우 이겼대요 1대0으로. 근데 그래서 타지키스탄도 막판에 진짜 지쳐서 선수 교체한 선수들이 있더라. 문제는 요르단이 공격수 한 명이랑 센터백 한 명이 그 이번 대회 두 번째 경고들을 먹어가지고 준결승전 나오지를 못한대요. 8강, 이 준중결승까지 한 장으로 버티면 준결승 올라갔다 카드가 사라지는데, 하필 그 마지막 고비에서 두 장째가 쌓여가지고 준결승 출전을 못한대. 요르단 센터백이 출전을 못한다는 건 우리한테 엄청난 희소식이지. 주전 센터백이 경고 누적이래요. 희소식이야. 자, 일단은 우리는 지난번 16강전 때그 3백 했다가 별로 재미를 못 봐가지고 다시 4-2-3-1로 바꿨어요.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4-2-3-1로 돌아왔고, 일단은 김진수 선수가 16강전 때안 나오고 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출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랑 김민재 선수도 그 지난번에 그 연장 때좀 일찍 빼줬어요. 그래가지고 그좀 체력을 좀 아껴놓은 선수들을 아껴놨어. 조규성 선수는 지난 경기 때는 이제 후반부터 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4-2-3-1로 돌아왔고. 오늘은 이재성 선수가 아니라 박용우 선수가 선발 출전했네요. 뭐 설영우, 김태환 두 윙백들은 뭐잘 해주고 있었고, 호주가 그 올라오는 과정이 사실 그 16강전 때 인도네시아를 만나서 그렇지 조별리그 내용이 썩 좋진 않거든요. 인도가 이번 대회 꼴찌를 했는데 인도한테 두 골밖에 못 넣었어요.
인도한테 두 골밖에 못 넣고, 그 다음에 그 시리아한테는 겨우 한골 넣고 이겼고, 우즈베키스탄은 비겼고, 1대1로. 근데 지금 우리는 문제가 그거야. 준준결승까지 올라온 팀들, 8팀들 중에 실점이 제일 많아. 호주가 우리보다 공격력은 안 좋을 거야. 어, 뭐야? 아, 그리고 지금 호주가 골키퍼가 구멍이에요. 호주가 골키퍼가 지금 약점인 이유 중 하나가 호주 골키퍼가 안면 부상으로 마스크를 쓰고 나오고 있어요. 부상 중이야. 사우디는 원래 넘버원 골키퍼가 부상으로 이번 대회를 못 나왔대요. 그것도 우리한테 호재지.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이겼던 그 골키퍼가 출전을 못한 거야, 이번 대회에. 뭐 시작부터 뭐 장거리 세트피스가 나오네요. 오, 직접 차네? 는 아니고 안 되죠? 저 정도 거리면 한 옛날에 이제 K리그에 이기영 선수 정도가 있었어요. 이기영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왼발 캐논 슈터였거든. 그전 시대에 황보관이 있었고. 잘 끊었고. 그러니까 호주는 사실 조별리그를 막 그렇게 압도적으로 통과하는 건 아니에요. 16강전에서 인도네시아를 만나서 숨을 골랐을 뿐이지. 반칙이야? 어휴. 그래? 뚫어낼 수 있다고? 뒤에서 패스를 마냥 그냥 공 돌린 거야? 오? 손흥민! 잡았고, 다시, 저 방금 패스는 좋았는데, 발이 안 맞았어. 그래, 저렇게 한번 뚫어줘야지. 우리는 4-2-3-1로 조금 공격적인, 그리고 호주는 4-3-3, 4-2-3-1.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4-3-3이랑 4-2-3-1의 차이는 4-2-3-1이 조금 더 공격적인 포메이션이죠. 사실 뭐 거의 비슷해, 역할은. 다만 이 433이랑 4231의 경우는 그 433의 중앙 미드필더랑 그러니까 433에서는 중앙 미드필더가 수비형이에요. 근데 그 4231에서는
그 수비형 미드필더를 3선에 놓고 그리고 2선부터는 공격진이야. 공격 성향이 좀더 세죠. 그리고 축구요? 이미 시작했어요. 지금 7분 됐어. 우리가 좀더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 와, 이강인 선수 뺏었어요. 자기보다 훨씬 키큰 선수 상대로. 아, 맞다. 나 저녁약 안 먹었다. 오. 쟤네들 호주 선수들 좀 뭔가 밀집돼 있다. 체력이 좀 우세. 그러니까 지금 남아인 체력 회복이 좀더 많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호주는 약간 지금 전반에는 버틸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6강전에서 사우디가 그랬다고 우리한테 당했거든요? 버티다가 넣는 거? 확실한 건, 아니다. 이거 좀 뜯을게요. 그걸 공을 잃어. 손흥민? 아, 아깝다. 끊어졌다. 아, 손 쓰지, 호주 애들. 반칙 유도해야지. 맞죠. 그한 번의 역습을 노리는 팀이 호주예요. 강팀한테도 쉽게 안 지고, 약팀한테도 쉽게 못 이겨.
아이고. 거긴 하지. 그러니까 호주는 지금 축구 연맹은 AFC이지만 사실 그이 오세아니아 쪽은요, 오세아니아 쪽 선수들은 피지컬은 좋아요. 피지컬은 좋은데 사실 그 유럽에 비해서 약간 그런 축구에 대한 인기가 좀 적어. 네, 이쪽은 축구에 대한 인기가 적어서 그래. 그러니까 사실 그거지. 오세아니아 쪽은 다른 대륙들에 비해서 좀 그렇게 국제적으로 대중적인 스포츠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계속 수준 차이가 나지. 아, 아깝다, 저거. 계속 지금 뚫어보고는 있는데. 오, 서령은 선수 요 앞에까지 나와서 도와주네요. 오오오! 이 호주 애들 왜 이리 수비 많이 내려왔니? 오, 황희찬, 황인범, 서령우 측면으로. 그치, 서로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로 와줄 때는 이제 황희찬 선수가 중앙에 잠깐 들어가지고 서로 자리 바꿔가면서. 오, 김민재 나왔어. 와, 김민재 선수 지금 공격가담? 오, 역습이었어. 김민재의 역습. 깜짝 놀랐겠다, 쟤네들. 생각지 못했대. 맞아, 김민재 선수는 지난 경기 때좀 일찍 빠졌기 때문에 승부차기를 안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저런 역할이었거든요. 리베로로.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런 걸로 홍명보 감독이 잘했지. 근데 아까 김민재 선수는 좀 측면으로 돌파를 했는데, 홍명보 감독은 공격 가담을 하면서 중거리 슛을 날리지. 어이구. 뭐라고? 호주 선수 지금, 호주 22번? 지금 뭐 하는 거야? 호주 22번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머리는 상투 뜨고. 오! 손흥민 선수랑 황인범 선수가 혼내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오, 김태환 선수? 이강인? 아, 막히네요. 호주 선수들이 너무 그렇게 공격을 그렇게 앞으로 나오질 않네. 우리를 돌파를 못하고 있대. 체력적으로 우위인 애들이.
오, 위험했다. 아, 제 에미치 아직 한 골도 못 넣어본다, 선수. 다행이네요. 거의 이미 오래전에 전해져가지고 아시아 2차 예선에서요. 이제 조 1위 안에만 들면 그냥 올라가요. 이전까지는 2차에선 조 2위들은 와일드카드 뽑았는데, 이제는 2위까지는 그냥 올라가. 그거 플러스, 다음 아시안컵 개최국은 아시안컵 개최권은 갖고 가요. 아시안컵은요, 아시안컵은 지금 아시안컵이랑 유로랑 네이션스컵이 24팀 체제일 거예요. 오세아니아 네이션스컵은 한 8팀 정도밖에 안 하고, 사실 그 8팀 만드는 게 8등이랑 9등이랑 미리 예선을 하지. 오세아니아 네이션스컵은 아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24팀 체제일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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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다! 역시 조현우. 오! 와, 슈퍼 세이브예요. 지금 네이션스컵 대회 기간이구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지금 준준결승이에요. 지금 네이션스컵도 24팀 체제야. 네이션스컵도 24팀이고요. 아시안컵도 지난 대회 때부터 24팀이고, 유로도 아마 지난 대회 때부터 24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좀 나라가 많은 대륙들은 최근에 24팀으로 늘렸어요. 근데 이제 남미는 그래봤자 협회가 10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코파 아메리카는 예선이 없어요. 각 다른 그러니까 그 대륙컵 대회들 중에서 오세아니아도 예선은 있거든. 물론 그 오세아니아 네이션스컵 예선은 제일 밑에 꼴찌들만 하는 예선이에요. 꼴찌들만 하는 예선이라 그거 있으나 마나고, 남미 코파 아메리카는 그래봤자 10팀이라 그 지난번엔 이제 코시국 때문에 월드컵 2차 예선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오? 아, 저거 아깝다. 그래서 원래는 카타르가 초청국을 갈라 그랬대요. 카타르랑 호주가. 근데 아시아 2차 예선이 늦어지면서 그 초청국들이 못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코파 아메리카가 지난번 대회 때는 진짜 10팀만 했어요. 10팀이서 두 개조 나눠가지고 각 조에서 꼴찌들만 걸러내고 토너먼트를 했어. 꼴찌들만 걸러내고. 근데 이제 그 원래 코파 아메리카는 최근까지의 그 대회 방식은 이제 예선 플러스 아니 10팀 플러스 초청국으로 12팀을 만들어서 그 12팀이 조별 세조로 나눠서 조별리그를 하고, 거기서 각조 2위들까지는
올라가고 3위들 중에서 잘한 팀두 팀을 토너먼트에 합류시켜. 그렇게 올라갔고요. 북중미 골드컵도 비슷해요. 북중미 골드컵도 걔네는 아마 그 뭐냐 그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쪽은 그러니까 그 북중미 골드컵 쪽은 FIFA 랭킹 상위권 애들은 기본 출전권이 있고 그이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권 있는 주로 이쪽 나라 팀들이 예선을 할 거예요. 이게 북중미 카리브 쪽 예선이 약간 불공평한 게 있어. 막 미국, 멕시코 이런 애들은 거의 막판부터 해. 그 FA컵이랑 비슷해요. FA컵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처음부터 안 하잖아. 한몇 라운드 올라가서 하잖아요. 그 이제 FA컵 우승하면 유로파리그를 갈수 있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월드컵 아시아 3차에서는요. 무려 18팀이 올라가요. 전에는 최종 예선 그 3차 예선이 12팀이었는데 이제는 3차 예선 때 18팀이 하고요. 플레이오프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1차 플레이오프, 아시아 2차 플레이오프라고 해야 될지 아시아 4차 예선 그다음에 아시아 플레이오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시아 3차 예선에서는 각조 2위 안에 드는 6팀은 본선으로 바로 가고요. 그 다음에 각 조에서 3, 4위들, 이 6팀들이 다음 라운드를 또 해요. 두개 조로 나눠가지고. 두개 조로 나눠서 그, 각기 리그를 해. 그래서 그각 조에서 1위들은 본선 합류를 한 거야. 그각두개조 1위들은 본선 합류를 하고 그 거기서 2위들은 이제 플레이오프를 해요. 거기서 이긴 팀은 대륙 플레이오프를 가는 거야. 거기서 이긴 팀이 대륙 프로볼 가는 거야. 8장 반이니까. 아시아 9등을 뽑는 거지, 대륙 프로볼. 승부치기? 하지 않나? 근데 이제 그거지. 승부치기를 하게 되면 무승부 제도가 없어지겠지. 승부를 내려고 승부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승부치기를 하는 대신에 이제 끝장 승부로 바꿀 거예요. 사실 승부치기를 하게 되면요. 이게 그 수비하는 팀들에게 심적 부담이 크거든요. 주자를 한명 박아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 승부치기를 하게 되면 서로 아무리 열심히 막아도 한 2, 3이닝 안에 끝나요. 승부치기하고 막 13회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 보통 11회 안에 끝나. 승부치기는. 11회 안에 끝나기 때문에. 한 2이닝 정도 하면 지쳐요. 이 수비하는 쪽 입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이랑 아시안 게임이랑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의 승부치기는 단기 대회이기 때문에 득점권의 그 주자 두 명을 박아놓고요. 1루랑 1루에.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처럼 프로리그에서의 승부치기는 주자 한 명만 놓고 해요. 근데 사실 주자 한 명만 놓고 승부치기 해도 그럼 그 승부치기 할때그 앞에 주자를 대주자를 쓸수 있잖아. 응? 그 주루에 특화된 선수들을 대주자를 쓸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야. 지금은 없을 텐데, 지금도 코치하고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강명구 코치라고 있어요. 삼성에서 선수였는데, 그 강명구라는 코치가, 사실 그렇게 주전 선수는 아니었고요. 거의 교체 선수로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대주자 전문이었어요. 대주자 전문으로 나오는 선수였어.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특화된 선수도 있어요. 센스가 있어서 그 도루나 주루에 특화된 선수들은 그런 근데 주전으로 가기에 기량이 좀 없다 하면 발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대주자라도 쓰는 거지. 그 박찬호 씨도 옛날에 그 내셔널리그에서 지명타자제도 없을 때 자기 등판 안 하는 날 대주자 나간 적 있어요. 대주자로 나간 적 있어. 근데 이제 지금은 내셔널리그도 지명타자제를 하잖아. 대신에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룰이 생겼어요. 그 선발 투수가 희망을 하면 그 투수 겸 타자로 출전할 수 있어요. 지명 타자 타석에. 그래서 그 선발 투수가 등판을 그날의 투구를 맞춰도 경기 끝날 때까지 지명 타자는 할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타니. 오타니가 그런 경우지. 그 룰이 생기기 전까지는 오타니는 자기 선발 등판하는 날에는 타석을 못 서는 거였어요. 그게 바뀐 거지. 근데 이제 KBO 리그는요, 지명 타자를 대타를 내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명 타자를 교체를 하면 그 이후부터는 투수가 타석에 서야 돼요. 계속 던지려면. 그게 아니면 계속 대타되고 투수를 바꿔야 되는 거고. 오, 오늘 두 센터백이 오늘 짰나? 김영건, 김민재? 둘이서 오늘 짰나? 아, 그 더블헤더는요, 그 7월이랑 8월 빼고는 그 주말 3연전 중에 순연된 경기들을 월요일에 더블헤더 하는 거예요. 아니, 월요일에 경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바로 4월부터 더블헤더를 한다기보다는 그거예요. 황희찬! 아, 깃발 올라갔어? 비디오 한번 봐. 와. 이렇게 하면 쉽게 갈수 있죠? 아, 저 때는 안 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까 뒤에서 패스할 때 황희찬 선수가 좀 앞에 있었는데 그게 이강인 선수가 그 파고들어서 다시 뒤로 패스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옵사이드래요. 젠장. 아, 저런 플레이 좋았는데. 오, 잘하고 있어. 아, 좋았는데. 근데 저거 옵사이드 돼가지고 저거 유효 실수로 인정 안될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자,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돌파하고요.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오! 아, 아웃이다. 아, 이번 다시. 다시 공격. 오, 지금 의외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옵사이드인 이유를 설명을 해줬대요. 자, 일단은 그쵸? 호주 선수들이 이쪽으로 쫙 끌어주고 빌드업을 해놓은 다음에 다시 오. 그치, 저렇게 한번 끊어줘야죠? 와, 진짜 윙백들 측면 돌파 잘해준다 오늘. 진짜 이강인 선수 진짜 크로스 마스터야. 크로스 성공률 1등이래요. 진짜 잘하면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 이강인 선수 될 수도 있겠다. 우승하면. 우승하면 최우수 선수 이강인이다. 그치, 골키퍼한테 한번 가서 압박해줘야죠. 뺏진 않더라도. 반칙이라고? 응. 아까 거 보여주네요. 아, 저쪽에서 옵사이드였구나. 저게 옵사이드였다고? 야, 어깨가 나왔대요. 설령우 선수.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거 고정한다는 거예요. 7월, 8월 혹서기 및 장마철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기에는 그 주말 3연전 중에 밀린 경기가 생기면 안 미루고 엔간하면 월요일에 하겠대. 잔여 경기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거지. 근데 그렇게 잔여 경기를 줄이면 시즌 경기 늘려도 되거든. 메이저리그 봐. 162경기 하잖아. 뭐야? 아, 막았어? 자, 누가 차나요?
오, 조규성 선수가 신호를 보냈는데? 뭐지? 오, 아예 롱킥을 해버린다고? 페이크였네. 오! 아, 저거는 반칙이다. 난발 뺐어요. 막 근데 그 호주의 템포를 우리가 계속 깨뜨리고 있지. 오케이. 그치, 저렇게 슛을 정확한 방향을 못하게끔 막고 서 있으면 돼요. 다들 인도네시아전 때한 골씩 넣고 온 거구만. 스코틀랜드 리그? 스코틀랜드도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던데? 스코티시 프리미어 리그. 오, 전반만에 핸드폰 충전 끝나겠다. 이게 그 어댑터 써야지 초고속 충전이 되는구나. 오! 오! 잘 끊어요? 아, 뚫리겠는데? 아이고, 홈런! 저런 데서 슛을 쏜대. 아, 너무 바깥에다. 잘 끊고 있어요. 야, 막아야지. 이렇게 먹히네. 아휴. 이거는 먹고 취소 사유도 없다.
진짜 우리나라 진짜 이번 대회 매경기 실점하네? 에휴.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근호도 해설하던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역습을 한번 당해버리네. 근데 진짜 문제인 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 5경기 했잖아요. 매경기 실점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아쉬워요. 아까 골 한번 취소됐어. 우리는 골 한번 취소되고 쟤는 골 넣고. 호주 이제 다다 거네. 사우디가 저랬다가 당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2조가, 완전히 죽음의 조였잖아요. 호주요? 호주 조별리그,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았는데? 인도한테도 두 골밖에 못 넣었어. 인도가 이번 대회 꼴찌거든요? 인도한테도 두 골밖에 못 넣었는데, 뭔. 그러니까 그거야. 클린스만 감독의 특징이 좋은 스쿼드 좋은 팀 감독 맡아도 자체 하드모드를 한다는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의 주특기야. 자체 하드모드야. 얼마 전에요. 알고리즘으로 재조명된 경기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2004년 12월에 부산에서 독일을 이겼잖아요. 발락 페널티킥 한번 맞고 3대1로 이겼는데, 사실 그때 우리가 해외파를 좀 많이 못 데리고 와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1.5군이었고 독일은 거의 정예 멤버였거든요. 클로제, 발락, 응? 올리버 칸다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3대1로 이긴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 그날 그때 우리 독일이 이겼다고 아주 역대급 영상 편집된 거 축구 이때만큼만 했으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그때 우리 감독 본프레레였잖아. 응? 수비진이 세 골을 먹으면 공격진이 네 골을 넣으면 된다. 그랬었는데, 의문점이 풀린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2004년 경기가 19년 만에 재조명이 되면서, 알고 보니, 그때 독일 감독이 클린스만이었어요. 그때 2004년 12월 기준으로 독일 감독이 클린스만이었어. 아니, 그렇게 월드컵 준우승 멤버를 갖고도 거의 국내파 위주로 소집된 우리나라한테. 근데 알죠? 그날 이동국 선수 인생 터닝슛 했던 날. 인생 터닝슛. 그날. 근데 사실 그 이동국 선수의 그 터닝슛은 솔직히 그거는 칸도 못 막지. 그게 결승골 됐잖아.
근데 이제 클린스만은 그 솔직히 근데 클린스만도 또 희한한 게요. 감독이 그렇게 전술을 잘 짜는 감독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든 성적은 내. 희한해요. 결과는 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 여태까지 A매치 해오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지금 5경기째 매경기 실점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준준결승까지 어떻게 올라왔잖아. 우리 여태까지 안 졌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지금 클린스만 오고 나서요. 우리 거의 진 적이 별로 없을걸? 그러니까 뭔가 내용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든 지지는 않아. 무패 행진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희한해. 클린스만은 어떻게든 무패는 해. 어떻게든 무패 행진은 이어가. 그래가지고 그 알고리즘에 걸린 옛날에 명승부 있잖아요. 2004년 12월 부산에서 그때 거의 국내파 위주로 소집돼가지고 독일 정예 멤버 이긴 날 국내파 위주로 심지어 그때 우리는 감독이 봄프레르였어. 봄프 응? 수비진이 세 골을 먹으면 공격진이 네 골을 넣는다고 지랄하고 있는 봄프레레가 감독이었을 때야. 근데 우리가 이겼어. 아니 근데 호주는 그거 이번에 조별리그 내용 보니까 사실 그렇게 압도한 거는 아닌데 꾸역꾸역 조 1위가 된 거야. 2승 1무. 인도한테 두 골밖에 못 넣었어. 인도 이번 대회 꼴찌인데. 인도가 이번 대회 꼴찌인데 인도한테 두 골밖에 못 넣었고요. 시리아한테 어쩌다 보니 우당탕탕 한골 넣고 1대0으로 겨우 이겼고요. 우즈베키스탄한테는 한골 넣고 다다 걸다가 동점 먹혀서 비긴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호주는요, 다른 조 갔었으면 그 실력으로 조 1위 못했던 거야. 그 꼴찌인 인도가 있었던 조에서 사실 인도한테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것도 아닌데, 그 어영부영 했는데 조 1위 된 거야. 아니 근데 우리 조는요. 말레이시아가 후반전에 좀 이상해진 거예요. 말레이시아가 후반에 응? 스팀팩 쓴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갑자기 말레이시아가 스팀팩 쓴 거야. 일부러는 아니야, 우리는. 차라리 요르단이 진짜 아예 작정하고 그날 안 이기려고 했어요. 같은 시간에. 정작 이게 예, 그날 바레인이 승점이 제일 절실했거든. 그래서 바레인이 먼저 한 골을 넣었다. 근데 요르단이 그걸 추격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재미없는 경기 간 거야. 오히려 우리 쪽 경기가 말레이시아 애들이 스팀팩을 쓴 덕분에 오히려 우리 쪽 경기가 재밌어진 거야. 그러니까 요르단이 진짜 작정하고 아예 1등 안 하려고 야 바레인이 그냥 이기게 뒀더니 그래서 바레인이 어쩌다 보니 1위 된 거야. 그러니까 호주는 그거야. 그 호주 축구의 특징. 강팀한테 쉽게 안 지는데 그렇다고 약팀한테 쉽게 이기는 팀도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진짜 딱그 중간치야. 그 강팀한테 쉽게 안 지고 약팀한테 쉽게 못 이겨. 이번 대회만 해도 그래요.
한 골도 못 넣고 3패 꼴찌당한 인도한테 두 골밖에 못 넣었다는 거야. 어떻게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 호주 보면 근데 우즈베키스탄한테 한골 먹혀서 비겼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호주는 진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솔직히 이번에 호주는 다른 조 걸렸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다른 조 걸렸으면. 다른 조 걸렸으면 여기까지 못온 거야. 모르지. 다른 조 갔으면 우리 어땠을지는. 하여간 그래서 재조명된 경기 2004년 12월 19일 부산에서 그 독일을 이겼던 경기 이동국 터닝슛. 근데 그 경기를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당시 독일 감독이 클린스만이었어. 그래서 최근에 달린 댓글들이 아 이제야 우리가 이긴 의문이 풀렸다. 그러니까 그 얘기야. 왜냐면 그때 해외파 거의 소집 못하고 한창 시즌 중이니까 거의 K리그 주축이었거든요. 심지어 그때 이동국 선수 병장이었잖아. 그 이동국 아시안 게임 그 이란한테 승부차기 깨져가지고 금메달 못 따고 동메달 따가지고 군대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동국 선수 그때 말년 병장이었는데 터닝슛. 근데 그때 독일은 월드컵 준우승했던 정예 멤버였거든요. 감독만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는 뭔가 타이밍이 안타까운 게 그거야. 군대는 군대대로 갔다 오고 독일 월드컵 앞두고 십자인대 끊어지고. 월드컵이랑 유독 인연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동국 선수는 K리그에서는 선수 생활 잘했어. 박주영 선수 아직 K리그 현역이야. 아직 K리그에 있어요. 박주영 선수 아직 현역으로 있어요. 그래도 스트라이커라서. 그러니까 그거지. 박주영 선수는 그 해외에서 좀 약간 팀을 잘못 만난 케이스예요. 해외에서 팀을 잘못 만나서 그 K리그 그래서 근데 이제 박주영 선수는 그나마 올림픽 동메달로 병역이라도 이렇게 해결을 했기 때문에 걔도 어째저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능은 있으니까. 굽면제 슛. 그러니까 솔직히 아까 이게 옵사이드 때문에 골이 취소되기는 했는데 그 솔직히 아까 우리 그 시도 되게 좋았잖아요. 아, 그 어깨 요만큼 나온 거 같고 그걸로 옵사이드 줘서 골 취소시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약간 분위기 떨어진 것 같아.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만약에 그게 골이 인정됐었으면 졌을 점 없었을 수도 있어. 내 생각인데요. 아니야. 이겨도, 그러니까 그거야. 본프레를 잘린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월드컵 본선은 갔어. 월드컵 본선은 갔는데, 결국, 그,
사우디한테 졌다고 봄프레를 잘렸잖아. 봄프레를 잘랐잖아요. 사우디한테 졌다고. 그게 우리가 사우디 상대 마지막 패전이다. 그 이후의 상대 전적은 우리가 사우디 랍도예요. 그때 그 시점의 기점으로 우리가 사우디보다 강해요. 그 사우디한테 져가지고. 근데 그거야. 우리 그 사우디랑 그런 경기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말레이시아가 그래도 우리 정신 차리게 해준 거야. 난 그렇게 봐요. 말레이시아가 정신 차리게 해준 거야. 저기 바레인 요르단 쪽이랑 다르지. 그 요르단이 타지키스탄 애들이 지쳐서 이겼거든요. 근데 요르단이 1대0으로밖에 못 이겼고요. 요르단이 공격수 한 명이랑 센터백이 이번 대회 두 번째 옐로 카드를 각각 먹어가지고, 사실 이번 8 준준결승까지 버텼으면 한장 갖고 있는 건 사라질 수 있었는데, 이번에 두 장째가 돼가지고 그 요르단의 공격수 한 명이랑 센터백이 준결승을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야. 지금 우리나 호주나 올라가면 다음 상대는 좀 쉬운 거야. 좀 9분응선 넘은 거야. 오늘 이기는 팀은 9분응선 넘는 거예요. 준결승전이 쉬어가는 경기야. 약간 차포 하나씩 떼는 요르단을 만나야 돼요. 왜냐면 저기 일본 이란 만나잖아. 일본이랑 이란이랑 준준결승이죠? 거기서 이겨도 누구다? 개최국이다. 카타르. 거기서 이겨봤자 개최국 만나야 돼. 좋은 루트가 아니야, 그쪽도. 그나마 이쪽이 나아요. 그나마 이쪽이 나아. 근데 우즈베키스탄 카타르면 그쪽은 카타르가 이길 것 같은데. 그쪽은 카타르가 개최국이라 이길 것 같아. 아니까 카타르는 그건 것 같아요. 좀 월드컵 때만 좀 뭐가 있었어. 월드컵 때좀 뭐가 좀 꼬였을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개최국이긴 했었는데 월드컵을 생판 처음 나가니까 약간 그 중압감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아시안컵은 디펜딩 챔피언이자 개최국이잖아. 9년 전. 9년 전이었어. 제목에 있잖아요. 9년 전 패배 서륙해야 된다고. 근데 호주 아시안컵 우승 그때 한 번이야. 아니, 근데 호주는 그거예요. 그, 아까 안 왔을 때 내가 얘기한 게 있어요. 오세아니아 선수들은 피지컬은 좋아요. 이 오세아니아 쪽은 이 피지컬 자체는 뭐 유럽이나 남미나 북중미에 뒤지진 않거든요. 다만 이 오세아니아는 다른 큰 대륙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축구, 야구, 농구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호주는 자기네들 좋아하는 종목 따로 있잖아. 그 약간 인지도가 문제예요. 축구에 다른 대륙들에 비해서 축구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보니 아직 좀그 그래서 오세아니아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조금 아직 따라가는 길이지.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앞으로 오세아니아도 고정적으로 한장 반은 봤잖아요. 약간 이제 어차피 호주야 AFC로 왔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오세아니아 OFC에서 좀 약간 궁금한 팀은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가요. 그 뉴질랜드 원주민들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진짜 그 공포의 대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호주 뉴질랜드 이쪽이 그 대영제국 그 연방에 속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캐나다처럼. 그런데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만 자치를 할수 있는 거지. 근데 영국이 그 뉴질랜드를 사실 정부는 대영제국 밑에 뒀는데 그 뉴질랜드 원주민들을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 대륙 인디언들은 거의 멸종하다시피 했는데 뉴질랜드 원주민들은 멸종을 안 했어요. 좀 그러니까 영국의 군대가 못그 거의 못 이겼대요. 원주민들을.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뉴질랜드 사회에서는 원주민들이 사회의 한 축이래요. 근데 이 뭐냐? 이 뉴질랜드 원주민들은 뭐 스포츠 경기 뭐 아니면 뭐 전투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뭐 하카라는 전통 민속 춤이 있대요. 그걸로 기선을 제압을 했는데, 네, 우리가 아까 멋있게 하나 넣었는데 그게 옵사이드 돼서 취소됐어. 어깨 요만큼 나가가지고 그걸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질랜드의 그 기선 제압하는 모습 있잖아요. 도대체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는지. 이제 뉴질랜드가 앞으로 본선 월드컵 본선을 꾸준히 나가면서 경험을 쌓으면 그때 그 뉴질랜드의 진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 2010년에 뉴질랜드가 월드컵 나왔잖아. 그때 뉴질랜드가 상무였거든요. 안 졌어. 그래서 그거 보면서 뉴질랜드 쟤네는 본선 출전 기회 꾸준히 생기면 약간 뭔가 일낼것 같은 애들이야. 사우디 1998년 월드컵 때 16강 갔잖아요. 아, 미국 월드컵 때 16강 갔구나. 하여간 사우디도 토너먼트 올라간 적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사우디 그거 알아요? 아시안컵에서 사우디가 이번에 처음으로 승부차기에서 망했대요. 우리가 그 사우디 승부차기 강한 그걸 우리가 깨뜨렸어. 우리가 아시안컵에서는 아직 사우디를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도 무승부잖아요. 근데 사우디를 제끼고 상위라운드 올라간 게 우리가 이번에 역대 최초야. 근데 그게 명분이 생겨서 아마 솔직히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당장은 안 잘릴 거예요. 아시안컵에서 역대 최초로 사우디한테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안 잘릴 명분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워요. 그치? 저기서 태클 세게 하면 페널티킥 먹혀요. 저를 잘 막았어. 아, 그리고 그거 알아요? 지금 사우디 감독 만치니가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팀이 빗장 수비를 좀 배웠나 봐요. 그 만치니가 진짜 그 카테나치오 좋아하거든, 선수를. 빗장 수비 선수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우디 이 중동 쪽이다 보니까요. 그 사우디 지난번 경기 때 후반에 봤죠. 원래 그 쓰리백으로인가 시작했는데, 그 오오? 아, 와, 손흥민 선수 몇 명을 찍힌 거야 지금? 와, 혼자서 막몇 바퀴 돌면서 선수 몇명 제끼고 있어, 손흥민. 그래서 그 사우디가요, 그 16강전 때 후반에 한골 넣자마자 포메이션을 바꾸더라고요. 공격수들을 빼고 수비수들로 바꿔가지고 5백으로 내리고 5-4-1로 극단적으로 수비로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빗장 수비를 치더라. 거기에다 이제 중동이니까 플러스로 침대 깔아서 빗장 침대를 만든 거야. 사우디의 빗장 침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빗장 침대. 침대 깔아가지고 추가 시간 10분 만들어가지고, 그, 저기 뭐냐. 저기, 어느 나라인지도 벌써 까먹었어요. 타지키스탄한테 떨어졌는데, 타지키스탄이 그래서 그 뒤집고 이겨서 올라갔거든? 그래서 공격 빼고 수비를 넣어버린 게 패착이었대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빗장 침대를 뚫고 동점을 넣으니까요. 사우디 애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그 연장 때 경기 내용 보면요. 사우디 애들 패스도 제대로 못하더라. 그 아니요, 아랍에미리트는 그래서 사우디 애들은 후반에 수비 강화를 위해서 들어온 애들이었다 보니까 동점되니까 멘붕이 돼가지고 공격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패스도 제대로 안 되고 결정적으로 승부차기 때 자신 있게 찰 키커가 모자랐어. 우리는 우리 그때 키커 4명 있잖아요. 손흥민, 김용권, 조규성, 황희찬 4명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월드컵 본선에서 모두 득점을 경험해본 선수들이에요. 월드컵 본선에서 득점을 해봤던 키커들이 우린 다 나왔잖아. 오! 와! 진짜 이번 거 슈퍼 세이브다. 예, 조현우 선수 최근에 한 8, 9시즌인가 연속으로 K리그 베스트 골키퍼였어요.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 김승규 선수 십자인대 끊어져가지고 하여간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본선에서 월드컵 본선 득점 경험자들로 침착하게 쫙 넣었는데 무자비하게 안 봐주고 넣었어. 사실 승부차기까지 가면요 평소에 페널티킥 잘하던 사람도 이 체력이 딸리거든요.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잘못 차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월드컵 본선이라는 큰 무대에서 그렇게 골을 넣어봤던 선수들을 쫙 키커로 내세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4번 키커에서 끝났지만 아마 5번이었으면 이강인 선수가 나왔을 거예요. 설마 이강인 선수가 그걸 못 넣겠어? 하여간 그랬다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잘찰수 있는 키커들이 나온 거지. 근데 문제는 사우디는 공격수들을 빼버린 결과, 결국 수비수들을 키커를 쓸 수밖에 없었고, 알고 보니까 실축한 두 명은 호날두랑 같은 팀이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 팀은 맨날 페널티킥은 호날두가 전담할 거 아니에요. 페널티킥 차볼 기회가 없었다고. 참. 아니, 그리고 그거예요. 이 심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이탈리아전 때도 그랬듯이 진짜 이길 것 같은 상황인데 종료 직전에 동점 먹혀봐요. 그러면 그냥 리그 같았으면 프로 리그 같았으면 그날 무승부로 끝나는 거잖아. 근데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에서 지친 몸 샤워하고 집에 가도 응? 찝찝한데 쉬지도 못하고 연장전을 뛰어야 되잖아. 그게 얼마나 역같은 그런 기분이겠어요. 그게 그 짜증의 멘붕에 그걸로 인해서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체력이 더 빨리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사우디 애들은 조별리그를 너무 쉽게 올라왔어. 조별리그를 좀 쉽게 올라왔었다 보니까 거의 그러니까 좀 긴장 안 하고 다 수비만 다다 걸고 있었는데 골을 먹혀버리니까 멘탈이 와르르 된 거야. 그 2002년에 이탈리아도 우리한테 동점 먹혔을 때 진짜 X 같은 기분 났을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러면 보통 그런 팀들이 심리적으로 빨리 지쳐요. 오히려 그런 때는 진짜 종료 직전에 동점 넣고 따라붙은 팀이 기세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 이길 수 있었던 거고, 약간 심리전이지, 이것도. 심리전 효과예요. 아, 이번에요. 대진 문제가 아니야. 대진표 문제가 아니고요. 일정이 좀 이상하게 짜였어요. 개최국이 갑자기 바뀌면서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버려가지고, 솔직히, 카타르도 일정 참 이상한게요. 조별리그 제일 먼저 끝냈으면서, 16강전을 첫날에 안 했다? 그것도, 일정이 되게 이상해, 카타르도. 일정이 들쑥날쑥해, 걔네도. 개최국이 뭐 마냥 좋은 일정이 아니야. 일정 누가 짠 거야, 진짜, 이번에? 아, 근데, 그거의 제일 큰 피해를 지금 이란이 보게 생긴 거 알아요? 우리는 그나마 나아. 왜냐면, 우리는 조별리그 3차전을 사우디랑 같은 날에 했잖아. 우리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란이 진짜 X 같은 게, 이란 16강전 제일 마지막에 했잖아요? 시리아한테 승부차기까지 갔잖아요? 이란이 생각보다 쉽게 못 이겼거든? 오오? 그래서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겨우 올라왔는데, 이란이 진짜 뭐 같은 상황인 거는 이틀밖에 못 쉬고 일본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틀밖에 못 쉬고. 어우, 진짜 호주 골키퍼 쟤 뭐하니? 저왜 한번 기름 손댈 뻔했네, 쟤. 쟤 기름 손댈 뻔했다. 쟤네들. 아, 저런 거 기름손으로 놓쳤어야지. 저럴 때 한번 놓쳐줘야지. 저런 거 지가 놓치면 자책골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골대 위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잡았잖아요. 그거 잡았다가 지가 손 미끄러져 가지고 골 들어가 버리면 그 자체 골이. 그러니까 사실 그거예요. 호주도 이번에 조별리그를 이어 우리보다 조별리그 편성이 쉬웠거든? 근데 호주가 2대0, 1대0, 1대1 밖에 못하고 조 1위가 된 거야. 인도한테 두 골밖에 못 넣은 거야. 꼴찌 애들한테.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호주 솔직히 어떻게 조 1위 했는지가 참 뭔가 미스터리기는 해. 아니지. 말레이시아는 특별 변수가 있죠. 김판곤 감독이 KF의 임원이었어요. 벤투 감독 데려왔던 사람이야. 우리나라 축구 약점을 말레이시아 선수들한테 아니야, 우리가 봐줬다는 게 아니지. 김판곤 감독이 말레이시아 선수들한테 약점에 따른 그 맞춤을 준비를 시킨 거지. 그 베트남이 일본한테 초반에 앞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베트남 이번에 3패 당했는데 쉽게 진거 하나도 없거든요? 다 거의 대등하게 하다가 요만큼 모자라서 진 거거든? 하마터면 일본 베트남한테 질 뻔했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베트남 감독이 트루시에였어. 일본 4년 동안 감독 맡아서 일본 16강 처음 올렸던 그 감독 맞아. 그 트루시에가 베트남 간 거야. 하물며 트루시에가 일본의 약점은 몰랐겠어?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진짜 베트남한테 혼쭐 난 거예요. 이기기는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일본 이번에도 아마 거의 매 경기 실점하면서 올라왔을걸요? 일본도 이번에 매 경기 실점하면서 올라왔어. 수비가 진짜 헐거워 일본. 중국이 일본한테 과연 그럴까요? 그 남경 대학살이 있는데? 중일전쟁 때 남경 대학살이 있는데? 차라리 우리한테 유리하게 판정할걸? 일본이랑 있으면? 근데 이제 한일전 할때 중국 심판 안 서지. 좀 중립성 그런 것 때문에 그때는 아마 중동 쪽에서 심판 볼 거예요. 그 이란이랑 시리아 경기 16강전이 주심이 우리나라 사람이었거든요. 자, 다시 열심히 또 공격하고 있지. 근데 우리는 또 이게 특징이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뚫다가 우린 넣어. 선수들 개인 영향으로 넣어, 결국은. 그게 특징이야. 아주 그냥.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사실, 이 아시안컵이라는 대회는요, 누구를 만나든 쉬운 경기는 없어요. 오, 이강인? 크로스 성공률 대회 1등이에요. 자, 올려, 올려, 올려! 아, 잘 올렸는데, 저걸. 그니까.
아니요. 오늘 아,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 우리 중전승 가면요. 그 이번에 우리 일정 보면요. 어우, 지금 저기 몇 명이 넘어진 거예요? 저거를 호루라기를 안 본다고? 참혹.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준결승전 끝나면요. 개최국보다도 하루를 더 쉬어요. 우리 준결승 끝나면 그래도 휴식 시간 좀더 있어요. 3일을 쉴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야. 이번에 카타르가 일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조별리그 제일 일찍 끝내놓고서는 16강전 늦게 시작했고요. 8강전 개최국인데 제일 늦게예요. 일정 참뭐 같아. 뭐 2002년 월드컵 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2002년 월드컵 때는 디펜딩 챔피언이 개막전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랑 일본이랑 같은 날 경기하는 걸로 일정을 계속 짜왔던 거야. 사실 그건 어쩔 수 없기는 해. 오우야. 오, 호주 이제 수비수로 바꾸려나 보네? 또 사우디처럼 따라 하려고? 그러다가 또 우리가 동점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저랬다가 낭패받거든, 호주가? 오, 손흥민? 야, 손흥민, 어이씨. 진짜 한 3, 4명을 저렇게 농락하는 거 봐라. 그치, 조현우 선수 잘 나아졌어요. 템포 유지 위해서. 아니에요. 그 월드컵도 그래요. 월드컵도 이게 상위 라운드 올라가게 되면 생각보다 휴식이 적어진 것 같이 느껴요. 상위 라운드 올라가게 되면. 와우, 와, 그 와중에 안 뺏겼어, 이강인. 자, 그 와중에 뭐야, 왜, 다들 왜, 손들어, 심판한테? 뭔 상황 있었나? 에이씨. 뭔 상황이 있었길래? 뭐, 저게 손에 맞은 거야? 오! 조규성 선수랑 이재성 선수랑 바꿔줬어요? 아, 자리를 바꾸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조규성 선수가 좀 약간 많이 뛰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게, 지난번 때 사우디하고 할 때도 후반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반반씩 쓰는 것 같아. 조규성 선수. 그리고 조규성 선수도 지난번에 승부차기까지 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체력 안배 차원에서 지금 빼준 것 같아요. 필요는 했어. 왜냐면 우리가 로테이션을 못 돌렸잖아요. 우리가 로테이션을 계속 못 돌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경기 때그 승부차기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 각자 체력에 따라서 바꿔주는 것 같아. 아니야. 이번 대회에 좀그 조별 순위들이 좀 꼬여가지고요. 그 미리 보는 결승전 시리즈들이 좀 많았어요. 우리가 첫 번째였어요. 우리랑 사우디랑 한게 미리 보는 결승전 1탄이었고, 지금 이게 미리 보는 결승전 2탄이고요. 이란 일본 경기가 미리 보는 결승전 3탄이에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결승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임팩트 있는 대진이 없거든. 그렇게까지 임팩트 있는 대진들이 없어. 아시아 상위 티어들이. 그러니까 아시아 상위권 티어들이 너무 일찍들 만난 거야. 이번 대회에서. 어쩌다 보니. 물론, 그, 제 3자들 입장에서는 졸라게 재밌죠. 아, 맞다. 나 핸드폰 7년 반 만에 바꿨어요. 갤럭시 S7을 7년 반을 썼는데, 그, 이제, 메인보드가 좀 이제 슬슬 또 이제 오래 썼으니까, 소모품이니까, 이 메인보드에서 뭔가 좀 출력이 약해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디스플레이가 안 나와요. 아, 근데 이 갤럭시 S7은 옛날 세대다 보니까 다른 시리즈들에 비해서 부품이 가격이 싸요. 부품 가격이 싸서 막 안만 같은 막 핸드폰을 험하게 다루는 사람 아니면 오래 쓸수 있어요. 디스플레이랑 배터리 이런 걸 수시로 바꿔주면, 메인보드 문제 없으면. 그래서 내가 몇번 바꿨잖아. 여기 디스플레이랑 배터리만. 그래서 이 갤럭시 S, 그러니까 그 갤럭시 S2, 그러니까 갤럭시 S1, 2, 그리고 갤럭시 S7? 약간 이런 시리즈들이 흔히 말하는 그 명기예요. 명기. 진짜 이게 명기야, 명기. 근데 2016년에 갤럭시 S7이랑 노트 7이 나왔잖아요? 뭐 아니면 도였어. 진짜 당대 최고의 명기랑 당대 최악의 제품이 같은 해에 나온 거야. 노트 7이 최악의 작품이잖아. 배터리 폭발 문제 때문에. 와, 또 잡았다, 조현우. 뭐, 죽음의 조한번 만나야죠. 그냥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명기였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앱이랑 연락처랑 데이터는 백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핸드폰의 앞, 뒤로 핫팩을 두 개를 그 짭으로 시켜가지고, 이거를 데폈어요. 그 아는 사람들 알겠는데, 이거 서비스 센터에서 이거 수리하기 전에요. 그좀 뜨거운 기계에다 가열해서 이 온도를 한 80도 정도를 만들어 놓고 작업한대요. 그게 수리 작업 같은 거할때 그게 최적의 온도래. 한 80도 정도까지 올려놓고 한대요. 그래서 전기 매트나 뭐 핫팩 이런 걸로 짜부 시켜가지고 가열을 시키니까 일시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데이터를 백업을 해서 다행히 옮겼죠. 장례식했지. 화끈한 장례식을 했지. 근데 이제 갤럭시 S24는 아니고 23이에요. 보라색 좋아해서 라벤더 있고 보라색 좋아해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이 보라색이라서. 그래서 S23. 근데 좀뭐 지원금 이런 거 되게 많이 되는 프로모션이라 한 건데, 아, 울트라도 한번 물어볼 걸 그랬어. 울트라는 내장 팬이 하나 있잖아요. S펜. 진짜 사실 크리에이터들 권장은 울트라인데, 근데 사실 이 정도 해도 사실 엄청난 성능이긴 하지. 그래서 지금 그 S7이 후면 카메라가 FHD 60프레임 초기 기술 단계거든요. 그 물론 4K, 4K 촬영은 돼요. 후면 카메라 전면은 QHD까지만 되고. 근데 이 S23은요, 전면 카메라가 FHD 60프레임이 기본이고 4K도 60프레임이 돼요. 나 통신사 안 옮겼어요. 나 SK 장기 고객이야. SK 한 17년 넘게 썼나? VIP예요. 그리고 요 후면 카메라가 요 후면 카메라로 그 4K 60프레임까지 되고 8K 30프레임이 가능해요. 물론 내가 8K로 찍을 일은 거의 없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그 8K 영상을 지금 네컴에서는 원본으로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픽 카드가 GTX 1660 슈퍼예요. GTX 1600 세대랑 RTX 2000 세대는 8K 모니터 해상도를 지원하지를 못해요. 8K 해상도 지원이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 상위권 팀들 경기 시간이라 사실 토너먼트 때부터는 그 경기 시간, 그러니까 조별리그 3차전 때부터는 경기 시간대가 하루에 두 타임씩밖에 안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바뀐 것도 있어요. 하루에 두 타임씩밖에 안 하니까. 솔직히, 저거 비디오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걸렸는데? 아유, 걸려 넘어졌어. 어우, 아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게 다들 침대들을 배웠어.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2월 1일에 단말기 개통해가지고 데이터 옮기고, 첫날은 데이터랑 앱 옮기느라 첫날 갔고, 두 번째 날 드디어 영상 촬영 테스트를 해봤어요. 전면 카메라 4K 60프레임으로 하나 테스트로 촬영해 본거 있어요. 그 영화 보고 와가지고 테스트로. 근데 아마 이제 항시 4K 영상으로 찍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GTX 1660 슈퍼 쓰고 있는데
4K 영상으로 계속 작업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괜찮아요. 나 S24 지금 열심히 광고하고 있는데 S23 개통한 사람이에요. 상관없어. 그냥 지원금 많이 챙기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지원금 많이 챙겨서 그래요. 아, 사실 내가 원래 그 SK텔레콤 요 직영 지점을 1월 31일에 갔어요. 가니까 그 거기 센터장이 상담을 해줬거든요. 어쩌다 보니 그 기다리는 사람들 줄 서고 어쩌다 하다 보니 뭐운 좋게 센터장이 직접 상담을 해줬는데 그 월말이라 그 프로모션 가격 규모 그 지원금 비율이 더 좋아진대요. 다음 날 2월 1일로 바뀌면. 그래서 일단은 그 어차피 단말기 그 지점으로 와야 되니까 어차피 그 시간 필요하니까 그 그러면 개통은 내일 할게요. 해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아이폰도 거기 같이 전시돼 있어요. 아이폰도 같이 전시돼 있는데 사실 S24 딱 지금 나올 시기라 다들 아이폰을 살라고는 안 하지. 사람들이 지금 S24 사전 예약 사고 막 하여간 그 지금 그런 시기잖아. 아이폰 사겠어? 시즌이 아니야. 아이폰 살 시즌이 아니야, 지금. 뭐 그래서요. 근데 이제 거기 상담사도 내가 S7을 그 7년 반 쓰니깐요. 자기도 이거 직업 때문에 좀 자주 바꿨 그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자주 바꾸는 건데 이쪽 직업 아니었으면 자기도 이거 써본 적 있다고. 이거 되게 지금까지 썼을 것 같대. 나 이거 7년 반 썼다니까요. 거의 준 10년이야. 아, 오, 스피드 빨라요? 어, 저기 비었잖아. 저기 저렇게 비우면 안 되지. 오, 나갔다. 오, 다행이다. 아, 위험했다, 저거. 다행히, 그래도 지금 마지막에 슛쏜 선수 옆에 우리가 그래도 그 경로가 우리가 막고 서 있는 선수가 있어가지고 정확히 못쏜것 같아. 벌써 83분이네. 뭐? 어차피 사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은퇴하기 전에 아시안컵 우승했으면 좋은 거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클린스만 빨리 자르고 싶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클린스만 빨리 자르고 싶기 때문에. 참 이게 아이러니해, 지금 상황이. 우승을 하고 싶은데 클린스만을 잘리고 싶어. 아, 근데요, 그, 클린스만, 이번에는 안 잘릴 거예요. 우리가 사우디 누르고 올라간 게 아시안컵에서 최초라는 명분이 있어가지고, 클린스만은 이번에 잘리진 않을 거예요. 아쉽지만, 이번에 잘리진 않아요. 괜찮아요. 카타르도 일정 피해 좀볼 거야.
근데 사실 준준결승 때는요, 어차피 준준결승은 일정이 이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는 준준결승 일정부터는 사실 어느 팀이든 일정 별로 다 모두한테 빡빡해요. 이때부터는 이쯤 올라오면, 그러니까 이쯤 올라오면 8팀 다 힘들어요. 다 이제 누적된 피로가 있기 때문에. 그치. 요르단 떨고 있겠지. 에이, 요르단 지금 경고 누적 선수 2명 생겨가지고 준결승 때 차량포 하나씩 떼고 해야 돼요. 지금 요르단은 차포를 하나씩 떼고 준결승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경고 누적 이슈로 차 하나 떼고 포 하나 떼야 돼. 하나씩 떼고 해야 돼. 해리케인? 그니까 해리케인은 골 결정력은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그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에서 골 결정력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 패스를 해주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 말고는 좀 뭔가 정확도가 부족해. 손쾌 조합일 때 손흥민 선수랑 해리케인이랑 둘이서 사이좋게 득점왕을 한 번씩 했던 거 알죠? 응.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는 부상이 좀 자주 있어요. 뭔가 좀 아쉬워. 오. 오! 반칙 얻어냈다. 저게? 뭐야, 심판이 호주 편을 들고 있는데? 아유. 아니요. 사실 그래도 지금 아시아에서 상위권 티어인 건 맞아, 우리가. 1티어인 건 맞아. 1년 동안 못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사우디도 16강에서 끝나버렸잖아. 의미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사실 이제 이쯤부터는 여기서 지더라도 피파 랭킹 포인트가 많이 깎이지 않아요. 우리가 말레이시아랑 비교가지고 지금 피파랭킹 포인트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이쯤 와서부터는 그 피파랭킹 포인트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 말레이시아랑 비긴 게 피파랭킹 포인트에서 많이 손해를 본 이유는 그 대륙별 컵 대회는
친선 경기에 대비해서 랭킹 포인트가 가중치가 3배예요. 월드컵 및 대륙별 예선은 가중치가 2배고, 대륙별 대회 본선은 가중치 3배고, 월드컵 본선이 제일 잘해야 돼요. 월드컵 본선이 가중치가 4배야. 중요한 건, 그래, 본 대회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7분? 그래도 호주는 시간을 덜 끌었죠. 사우디는 지들 빗장 침대 깔았다가 추가 시간 10분 업보로 돌아와가지고, 오, 이강인! 손흥민! 아, 아니, 쟤네들 몇 명이 저기 수비진에 들어와 있, 아니, 공을 줄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건 패스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카드야? 김민재 선수 카드? 그러면 김민재 선수 준결승전 못 뛰는 거네? 이런. 오늘까지 한 장으로 버텼으면 준결승전 뛸수 있는데, 그 카드 사라지는데. 다리 걸렸어. 다리 걸었어, 제가. 아니요, 준결승에 초기화 돼요. 그러면 오늘 김민재 선수는 중간 교체는 없겠다. 아니, 아무도 없다기보다는 지금 호주 애들이 다 수비 들어가 있어요. 다 수비 들어가 있으니까 저기 다 뭉쳐서 서 있으니까 쏠 수가 없어. 쟤네들 다 텐백하고 있어 지금. 지금 5-4-1이야 쟤네 포메이션. 저걸 어떻게 뚫어? 사우디는 구멍이라도 있지. 쟤네들 탬백하고 있는데 쟤네들 어떻게 뚫어요? 아니야. 솔직히 우리더라도 저럴 때 탬백하고 있었을 거야. 누구든 그래요. 이기고 있는 팀들은 지금 후반 추가 시간대는 당연히 탬백을 해서라도 다 걸지. 이거는 어느 팀이든 다 그래요. 브라질 빼고. 브라질 걔네는 애초에 전통적으로 닥치고 공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빗장 수비가 좀 허술한 약점이 하나 그 이탈리아가요. 이탈리아가 전통적으로 공격수를 잘못 키우는 나라인 이유 중 하나가 빗장 수비 때문에 그래요. 특유의 수비 축구 스타일 때문에 이탈리아가 그 공격수를 잘못 키워요. 근데 우리는 이탈리아 원조 빗장 수비를 뚫은 적 있잖아. 간다 간다 간다. 아,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손흥민. 얻어냈어, 손흥민. 역시 손흥민이다. 아니, 4명이 수비를 했어. 손흥민 선수를 갖다가. 그리고 결국 넘어뜨렸어요. 역시 손흥민. 체크 한번 하죠. 아, 블라인드를 내가 풀어줄 순 없다.
키컷 누가 해? 황희찬 선수가 차요? 오케이! 채팅과 방송화면을 볼수 없다면 소리만 들리는 건가? 그러면 일단 골 들어가도 일단 채팅을 치지 말고 있어봐요. 아직 2분 안 지났어요. 와, 역시 손흥민이다, 진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되겠구나, 2분이면. 강퇴 취소? 야, 이걸 또 해낸다, 우리. 와, 이걸 또 해낸다, 우리. 진짜 대단하다. 여러모로 대단하다. 이걸 또. 이걸 또 해낸다, 진짜. 방향 읽혔는데 황희찬 슛이 힘이 더 셌어. 아직 추가 시간 남았어. 더 넣고 끝내자. 지금 한 2분 정도 더줄것 같거든요? 한 2분 더줄것 같거든? 응원단 울어. 야, 이걸 또 해낸다, 우리. 오늘도 종료 직전에 동점이다. 진짜 뭔, 기가 막히네, 진짜. 드라마는 잘 쓴다, 클린스만. 아직 시간 남았고, 여기서 넣으면 우리 이길 수 있거든요? 위험했어. 그래서 차라리 그 블라인드 2분 걸리면요. 진짜 그냥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게, 그러면 2분 지날 것 같은데?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2분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남자 사람, 진짜 최대한 빨리 찍 하고 오더라도? 수도꼭지 열고 닫는 시간은 있을 거 아니야?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하거든요? 진짜 호주 얘네들도 지금 기분 진짜 뭐 같겠다. 아니면 아까 얘네 호주도요. 아니요. 블라인드 걸리면요. 2분 동안 뭔가 누르면 강퇴돼요. 블라인드 상태에서는 진짜 뭐 하나, 버튼 하나만 눌러도 강퇴돼요. 2분 동안. 채팅은 안 되죠. 그러니까 나가기도 안 돼요. 나가기도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는 게 나아요. 와, 진짜, 이번에도 또, 진짜 종료 직전에 해내네, 이거를. 진짜 이거 손흥민 선수가 호주 수비수 4명, 그 4명 사이에서 페널티킥 얻어낸 거 아니야. 역시 손흥민이다, 진짜. 손흥민 선수 지난번에 포르투갈전 때도 그랬잖아요. 포르투갈 선수 6명 다 끌어들인 다음에 그거 가랑이 사이로 황희찬 선수한테 패스한 거잖아. 포르투갈에도 6명 끌어들이고 그 드리블하면서 6명 다 끌고 자기한테 어그로 끌어놓고 황희찬 선수 공중. 역시 손흥민이야.
역시 손흥민. 진짜 이 감독의 능력이 부족한 거를 진짜 선수들 기량으로 다 메꾼다, 진짜. 선수 기량으로 다 메꾸고 있다. 하지만 마실 수가 없죠. 나는 또 종료 직전. 그래서 여러분들, 가톨릭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죠.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열렸잖아. 근데 진짜 손흥민 선수 대단한 거는, 우리 지난번에 포르투갈 이길 때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 하면서 포르투갈 선수를 한 6명인가 7명인가를 자기한테 다 끌어들이고 황희찬 선수 보내줬잖아요.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 이 선수, 호주 선수 4명 붙어 있는데 그 4명 사이에서 페널티킥 얻어낸 거다? 4명 사이에서 페널티킥 얻어낸 거야, 이번에도. 근데 아까 페널티킥 보니까 황희찬 선수, 황희찬 선수 방향 잃혔는데 그냥 힘으로 넣던데? 그냥 힘으로 넣던데? 방향 잃혀도 상관없던데요? 우리나라 키커들은? 방향 잃히면 뭐해? 그냥 힘으로 쏴 넣어버리는데.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네명 사이에서 공 걸어 제끼면서. 아, 사우디랑 같은 상황인 거 알아요? 지금 호주? 손흥민 선수한테 4명 붙었는데 그 사이에서 공안 빼고 페널티킥 얻어냈어. 진짜 역시 손흥민이다. 근데 문제는 호주도 지난번에 사우디가 했던 실수를 하나 반복한 게 있다? 공격수 빼고 수비수 넣었다? 공격수 빼고 수비수 넣었어, 걔네도. 그게 승부차기에서 악수거든? 키커 경험 별로 없으니까, 후방 교체 투입된 수비수들은. 호주는 지금 골키퍼 눈피. 아, 대신에, 아, 근데 이제 상대가 요르단이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야. 요르단은 차랑 포를 하나씩 떼고 나오거든요. 요르단 걔네도 주전 두 명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와요. 우리는 그래도 김민재 선수 한 명이지. 걔넨 두 명이야. 걔네는 공격수 한 명, 센터백 한 명이야. 차랑 포 하나씩 떼, 걔네는. 그러니까 그나마 다음 경기에서 좀힘 빠진 요르단 만난다는 점은 좀 희망 요소예요. 그러니까 막 일본, 이란, 카타르 이런 애들이 아니고 그나마 요르단이라는 점에서 차라리 우리 입장에서는 준결승 올라가면 사실 그날은 좀 쉬어가는 거야. 그냥 좀 빨리 승기 잡고 선수들 로테이션 돌리는 게 나아요. 그럴 때. 클린스만 드라마는 역시 마그네틱 손흥민. 역시 마그네틱 손흥민. 그러니까 쟤네들이 실수하는 거 그거예요. 1점 차 리드 굳히려고 들어왔던 수비수들인데 얘네들 갖고 연장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쟤네들은 이제 공격이 힘들 거야.
수비적인 선수들로 바꿔놨는데, 쟤네가 공격이 제대로 되겠니? 근데 이제 다만, 연장전이 됐기 때문에 교체 카드는 한 장씩이 더 생겼어요. 오, 잘 막았어. 근데 알죠? 보통 이런 식의 우리 사우디전이나 오늘 같이 이런 식의 경기 흐름이면요. 더 빨리 지치는 쪽은 호주예요. 심지어 사우디 조별리그 3차전 풀로테이션 돌렸는데도 16강전 때 우리한테 동점 먹히고 그렇게 지쳤잖아. 그게 심리적인 거라니까? 오, 우리 뜬다. 야, 손흥민 선수 뛰는 거 봐. 오, 아, 우리 윙백 바꿔줬구나. 잘했네. 체력 한배 시켜줬네요. 왜냐면 윙백들이 좀 많이 뛰었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 아마 지금 심리적인 체력 고갈 속도는 호주가 더 빠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추격에서 분위기 뒤집는데 성공한 입장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리는 힘이 나는 쪽이지. 그게 아까 손흥민 선수의 공격으로 나타난 거야. 와. 그래도 오늘은, 그러니까 승부차기 가도 우리는 상관은 없거든요? 오케이! 잘 지켰다. 호주 쟤네들 지쳤다. 확실해. 호주 수비수들이 지쳤다, 지금. 와, 지금 양현준 선수 교체 투입 잘한 것 같아요. 그치? 한번 이럴 땐 빼줘야지. 아. 오늘은 그래도 연장전 30분 안에 해결을 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지만 연장 전반에 골 넣어도 연장 후반까지 다 뛰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오늘 이기면 진짜 우리 그 기분 좋게 오! 얻어냈다. 그래도 우리 오늘 이기면 그 뭐냐 기분 좋게 준결승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니 오늘 생각보다 카드 잘안 꺼냈어요. 우리 16강전 때도 카드 별로 안 나온 거 알죠? 그게 우리한테는 좀 득이었어요.
이거 아 그래도 잘했다 이번 거. 와 쟤네 수비수도 몰려 있는데 저건 잘한 거야. 계속 두들겨 놓 저희 이제 반코트 가둬놓고 패야지. 사우디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 반코트 가둬놓고 패야 돼. 그래야 쟤네들이 더 빨리 지쳐요. 반코트에 가둬놓고 패는 쪽이 더 신나거든. 그 코트 가둬놓고 패는 게 재밌거든, 사실. 가둬놓고 패야 돼. 근데 우리 지금 교체 카드 몇명 썼니? 하나, 둘, 셋. 예, 네, 하나, 둘, 셋. 우리 아직 세명 바꿨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호주 여섯 명이면 교체 카드 다쓴거 아니야? 호주 교체 카드 벌써 다 썼다. 문제는 호주는 그 교체 카드를 다 쓰기는 했는데요. 공격수 숫자 줄이고 수비수 숫자가 많은 상황이야. 진짜 우리 교체 카드 되게 약간 우리 진짜 잘 아꼈어요. 우리 교체 카드 잘 아꼈어. 이 우리 연장 중에 리드 잘 잡아놓고요. 우리는 수비 강화할 수 있어. 아, 저... 다시 할수 있어. 이번에 얻어냈다. 좋아. 반칙 얻어냈어. 오씨, 오씨, 뒤에서 저렇게 떠미냐? 아니야.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주전 선수들이 지금 골고루 카드가 있어서 16강전 때도 그랬듯이 좀 카드 잘안 꺼내는 심판이 지금 입장에선 편해요. 카드, 지금 우리 카드 관리해야 돼. 잘안 꺼내주는 게 나아, 차라리. 직접 찰까? 지금, 어우. 그렇지. 일단은 쟤네 뭉쳐있는 선수들을 지금 빼내야 돼가지고 공을 뒤로 좀 빼는 거거든요. 응. 쟤 뭉쳐있는 쟤네들을 좀 빼야 돼. 아니, 호주 쟤네들요. 지금 사우디랑 똑같은 실수 있어요. 사우디는 그래도 연장전 때그 교체 카드 한장 남아 있었어 가지고 그 마지막 한 장을 그 다리 쩔뚝거리는 수비수를 한명 바꿔 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호주는 지금 이미 교체 카드를 다 썼어요. 사우디보다 더 지금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체 카드 6장 다 썼어. 연장전 보너스 카드까지 다 썼어요. 우리는 아직 카드가 남아, 교체 카드 남아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이제 그거 하면 돼. 우리는, 오! 아, 아까 패스 좋았는데. 복귀. 그치. 일단 막아내. 아, 저기, 오케이! 일단 끊었어. 다시! 그래, 우리가 역습하면 돼. 호주 쟤네도 지금 지쳐가지고, 지금 수비 돌아오는 속도가 느려. 거기다 쟤네들은 진짜 그냥 다다 거는 수비수들 위주라, 그, 진짜 어쩌다 한번 공격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기 또 이따 블라인드 되겠다. 블라인드 되겠어요. 좀 오? 아. 와, 역시 황희찬이다. 어? 선 약간 바깥이야. 잠깐만. 이 자리 소득민전인데? 아, 조금만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다. 조금만 앞에서 다리 걸지. 조금만 앞에서 다리 걸지 진짜. 그랬으면 또 페널티킥인데. 저기서 누가 찰까? 이강인 선수는 왼발 차는데 솔직히 이런 코너 아 지금 저기 아니에요. 그 지난번 월드컵 결승 때 음바페 페널티킥 두개 넣었어요. 지금 옛날에 황선홍 감독이 이탈리아전 때 프리킥 밑으로 깔아찬 적 있거든요? 그거 대비한다고 지금 호주 선수 한명 밑에 누워있어. 그 밑으로 깔아찬 거 대비한다고 누워있어. 그치, 여기 손흥민 존이에요? 손흥민? 내가 얘기했잖아. 손흥민 존이라고, 여기. 역시 손흥민 존이었어. 우리 그리고 지금 교체 카드 3명 남았어. 이제 우리 이제 수비 붙이면 돼. 아, 진짜 오늘 손흥민 오늘 두골다 관여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진짜 두골다 관여했다. 오늘 손흥민 선수. 와. 와, 사실상 오늘 한골한 도움이야, 손흥민. 야, 이걸 한 방에. 역시 손흥민 존이야, 여기는. 그치,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손흥민 존이라고. 좋아, 오늘은 승부차기 하지 말고, 오늘 이제 교체 카드 3장 남았거든요? 우리 이제, 그, 수비 강화하면 돼요, 우리. 손흥민 폼 미쳤다. 와. 손흥민 존이었음. 손흥민 존이었어. 오케이! 이건 카드다, 진짜! 이건 카드 줘야지, 그래. 자. 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체 카드가 3장이기 때문에 우린 바꿔줄 수 있어.
퇴장일 수도 있대. VAR 확인하고 있어요. 재퇴장일 수도 있어. 재퇴장일 수도 있어. 헐. 아니, 근데 이게 정강이 맞아서 사실 이게 좀 충격이 오래 갈 거예요. 어우, 씨! 두발다 겨냥이면, 그래, VAR 보러 간다. 일어났어요. 황희찬 선수 일어났어. 퇴장이다, 퇴장! 취소 퇴장! 퇴장이다! 옐로 카드 취소하고 다이렉트 퇴장이야. 다이렉트 퇴장. 와! 자, 다이렉트 퇴장이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일단 교체 카드가 있어요. 발목 정강이 한꺼번에 건드려가지고 레드카드 다이렉트 퇴장 됐어요. 온일 퇴장. 방제, 온일 퇴장.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 일단 연장 전반 끝났고, 황희찬 선수는 우리 바꿔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호주는요, 후반에 교체 투입된 선수가 다이렉트 퇴장 당했다? 맞아, 우리 지금 교체, 그리고 지금 우리 리드 상황에서 교체 카드 3장 남았거든요? 우리 리드 상황에 교체 카드 3장 남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수비를 강화할 수 있어. 지금은 이제 수비 강화 맞아. 거기 손흥민존에서 얻어냈어요. 손흥민존에서 얻어낸 게, 왜냐면 우리 교체 카드 3장 남았어. 할수 있어. 교체해줘야지, 이제. 우린 카드 3장, 그러니까 원래 한 경기 교체 5장인데 연장전이기 때문에 한명더할수 있거든요? 한 경기,
한 경기 5명 교체 가능하잖아. 근데 연장전이라서 교체 카드 6장인데 우리 아직 3장 남았어. 이제 우리 수비 강화 가능해. 3명 빼줄 수 있어. 호주는 연장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교체 카드 다 썼다. 90분에 6번. 호주는 86분에 정규 시간 5장 다 썼고, 연장전 시작할 때그 교체 카드 한명다 썼거든요. 경기 실황 여기 교체 카드 퇴장 현황 여기 다 확인 가능하잖아. 다 썼지. 연장 시작할 때 바로 바꿨어. 아, 오영규 선수 준비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지. 아까 호주는 수비를 너무 일찍 강화했다가 지금 아니다. 사우디는 수비를 너무 일찍 강화했다 뚫린 거고, 호주는 그 수비를 너무 과하게 막다가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을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는 너무 과하게 수비하다가 지금 오히려 화를 부르는 것 같아. 아니, 초반에 너무 많이 수비한 게 아니고, 수비가 너무 과격했어, 쟤네들은. 그러니까, 반칙이 되지 않는 수위에서 몸싸움을 했어야 됐는데, 쟤네가 너무 거칠었어. 호주는 수비를 너무 거칠게 했다가 경기 망친구. 종료 직전. 오, 그 황희찬 선수 바꿔줬네요. 그치, 잘했어. 황희찬 선수 지금 딱,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체 카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체 카드를 되게 타이밍 되게 잘 아꼈다. 우리 진짜 진짜 필요한 교체 한 거야 지금. 황희찬 선수 보호 차원에서 지금 바꿔줬거든요? 진짜 보호 차원에서 바꿔준 거. 이제는 우리가 템백해야 될걸? 15분 동안? 아니야, 15분 템백은 너무 길다. 우리 15분 템백은 너무 길고. 그래도 황희찬 선수는 다행히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서 박수 치면서 교체됐어요. 그거는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아직 교체 카드 한장더 남았고요. 우리 아직 한명더 바꿀 수 있어요. 한 명을 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 오늘은 그런 모험 안할 거예요. 우리가 아직 3번 골키퍼가 출전을 안 했거든요. 3번 골키퍼가 출전 안 했거든. 근데 이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요, 3위 결정전 때 네덜란드가 기어코 엔트리 23명을 한 번씩을 다쓴 걸로 끝낸 적이 있어요. 그때 네덜란드가 준준결승 때그 세컨드 골키퍼가 승부차기 하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3위 결정전 때 마지막 교체를 골키퍼를 교체를 했어요. 진짜 브라질 애들을 농락했어, 완전히. 제일 마지막 교체 카드로 서드 골키퍼 투입. 그 골키퍼들끼리 이러면서 진짜 엔트리 다 썼어. 와.
그래. 이제 우리는 그 이제 맞아요. 우리가 준결승 대진부터는 우리는 이제 꿀 빠는 거야. 우리는 이제 올라가면 꿀빨수 있어요. 오늘 좀만 더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그 조현우 선수 잘 잡았고. 그나마 이제 우리는 준결승전 때는 조금 아마 좀 쉽게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사우디는 뭐 지들 집 앞마당이니까 그냥 집에 들어갔겠지 뭐. 집뭐 있겠어요? 집에 갔겠지. 집으로 보냈잖아 우리가. 이제 10분만 버티면 이겨요, 우리. 사우디전 때요. 우리가 또 종료 직전에 동점 넣고 나서요. 종료 직전 동점 넣고 나서 그때부터 사우디 애들 조용해진 거 알아요? 연장전 때 조용해졌다가 승부차기 때 다시 야유우 하는데 그 와중에 소니가 넣어버리니까 다시 침묵. 그리고 조현우 선수가 사우디 네 번째 키컷 실축하는 순간에요. 감독도 나가고, 사우디 관중도 그때 이미 다 나가더라? 사우디 관중도 그때 이미 나가더라? 이제 손흥민 선수도 이쯤 되면 빼줘도 될것 같은데. 손흥민 슛! 이거 아깝다.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오늘은 진짜 좀 박수 받으면서 나갈 수 있어. 호주 애들도 지쳤어, 지금. 그래도 우리는 이제 오오 호주에 있던 또뭘 갖다가 심판 판정에 불복하고 있냐? 안것 같은데? 잘못 봤. 저각도에서는 안 보이지. 지금 호주 애들 지금 멘탈 컨트롤 안 돼. 아니야, 우리 중계진이 각도가 안 보였대요. 우리 중계진이 카메라 각도가 안 보였었대. 오! 한번 속였다. 와! 저기 비었다. 올리고! 좋아! 우리는 쟤네 호주처럼 소심하게 템백 안 하고, 우린 지금 끝까지 공격하고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우리는 사우디 호주처럼 막판에 대문 앞으로 뭉쳐있는 그딴 거안 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직 그거야. 아직 5분이 남아서 그래요. 아직 5분 남아서 아직 지금 상황에선 굳히려면 한골더 넣는 게 좋아요. 지금 상황에선 굳히려면 아저 앞에 아 근데 방금 코너킥 때요. 솔직히 우리 공격수도 한 3명인가 4명밖에 앞으로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지. 코너킥 기회에 온건 좋다 이건데, 무리는 안 하네. 그러니까 아까 공격 기회가 생기면 공격은 하는데, 지금은 무리는 안 하는 거야. 그치? 지금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오! 수비 잘했다, 방금. 와, 이재성 선수가 교체 투입됐었으니까 지금 팔팔해. 지금 기운 팔팔해. 오! 아, 익산에서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쵸. 당연히 트레이너들이 마사지 해주지. 트레이너들이 당연히 트레이너들 붙죠. 그럴 때는. 와, 아니, 경기장 중간쯤에서 프리킥을 하는데, 지금 호주가 급하니까, 골키퍼가 앞으로 나와서 차줬어요. 골키퍼까지 앞으로 나와서 킥을 해줬어. 한 중간 지점에서 킥인데.
골키퍼까지 지금 가담하고 있어. 야, 그거 웃긴 상황이야, 지금. 아, 지금. 골키퍼까지 지금 공격 가담하고 있어, 쟤네. 오, 양현준 선수 오늘 팔팔해요? 에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니까 심판이 에이 그냥 진행. 와, 그래, 저 정도는 반칙 아니지. 지금 잘하고 있어. 골키퍼까지. 근데 지금 호주 골키퍼가 전반까지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또 지금 공격 들어가서. 와. 와. 끝나기 직전인데 질질 끄는 거안 하네요. 화끈하네. 진짜 우리는 질질 끄는 거 재미없어서 안 해. 진짜 멋있다 오늘. 그러니까 그거지. 사실 지치죠. 사실 지치는데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 끝날 때쯤에 동점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약간 기분이 좋으니까 힘이 나는 거야. 지난번 우리 사우디전 때도 그랬고, 그 2002년에 이탈리아전 때도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 쪽은 입장은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끝나기 직전이라 그힘 조절이 안 돼. 에이, 그래. 지금 끝나가니까 봐준다. 저거는 그래, 팬 서비스다. 오, 이강인 선수 오늘 수고했다. 그래, 오늘 이강인 빼줘야 돼. 다음 경기 뛰려면 일찍 빼줘야 돼. 야, 마지막에 1분 뛰는다. 추가 시간 1분이니까 그 바꿔주면서 시간 끌고 있어 우리. 진짜 우리 지능적으로 시간 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손흥민 선수는 자기가 빼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어. 지금, 오영규 선수인가? 준결승! 진짜. 화장실 한번 갔다 오세요. 진짜 우리 진짜 추가 시간 1분 되니까 마지막 아껴둔 교체카드 한 장으로 진짜 시간 끄는 거 그거 귀엽다. 이걸 9년 전
패배, 복수 성공. 복수 성공. 9년 전 패배, 복수 성공. 복수 성공. 진짜. 근데 오늘은 진짜 그래도 사우디전 때보다는 더 화끈하게 이겨줬던 것 같아요. 사우디전 때는 그냥 사우디 애들이 그냥 작정하고 승부차기까지 끌고 간 거고,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이렇게 사우디처럼 뭐 침대 깔고 그런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짜 그 연장전 동안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두 팀이 했다 보니 다행히 오늘은 승부차기까지 안 가고 연장에서 끝났던 것 같아.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고가 두 장째가 쌓이면서 사실 오늘까지 한 장으로 버텼으면 다음 라운드에 이제 샥 사라지거든요. 아쉽게 준결승전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나올 수 없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는 황희찬 선수는 정강이 한번 좀 체크 좀 해줘야 될것 같고, 김민재 선수는 아쉽지만 다음 경기는 한번 쉬어주는 걸로. 그래도 다음 상대가 요르단이라는 점에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방심은 안 되지만 저쪽 대진 봐. 저쪽 대진 봐. 저쪽 대진 봐요. 지금 카타르 우즈베키스탄이지? 일본 대 이란이야. 저쪽 대진보다는 우리 쪽이 훨씬 개꿀이야. 응? 우리 쪽이 훨씬 진짜 이제 그 이란은요, 시리아한테 정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를 굳이 승부차기까지 가서 이란은 괜히 힘 뺐어. 아니 근데 김민재 선수가 다음 경기 못 뛰는 게좀 위안 요소는 하나는 그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좀 결승까지 이제 꿀 빠는 일정이야. 결승 올라가면 결승 상대팀보다 하루를 더쉴수 있어. 우리 준결승 끝나면 3일 쉬어요. 그리고 요르단은 공격수 한 명이랑 센터백 한 명이 경고 누적으로 다음에 못 나와요. 걔네는 두 명이 경고 누적이야, 요르단은. 우리보다 전력풀이 약하잖아. 우리는 그래도 교체 카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오늘 연장 후반 추가 시간 1분이었잖아요. 마지막에 이강인 선수 빼주면서 그 마지막 교체 투입된 선수 한 30초 떴냐? 마지막 교체돼서 한 30초인가 뛰었나요? 추가 시간 1분에 마지막 교체 카드로 시간 끌어준 거 뭔가 귀여워. 아니, 그건 전략이지. 약간, 추가 시간 1분이니까, 이거는 전략상 시간 끄는 방법. 좀 뭔가 귀여웠어, 그건. 이강인 선수가 나오니까. 우리 막내 나온다 하면서. 그거는 봐줄 수 있잖아. 막내 나온다는데. 아니, 근데 손흥민 선수는 내가 보기에는요, 자기가 빼달라고 안 하는 것 같아. 자기가 안 빠지겠다고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이 그래요. 주장의 숙명? 이런 거.
근데 이제 우리는 사우디전 때 한번 해봤잖아. 그 철통숲이 뚫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니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 두골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킥 기회를 좋은 자리에서 킥 기회를 유도를 해줬고 각자 하나씩 넣었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는 이제 결승까지 꿀 빠는 일정이라서 진짜 우리 그 9년 전 진짜 그 아팠던 그걸 드디어 이제 우리는 복수를 성공했다. 자, 복수 성공. 근데 진짜 오늘 손흥민 선수 페널티킥 얻어냈을 때 진짜 역시 약속의 타임. 역시 약속 타임. 그럴 줄 알았어. 거기에다가 손흥민존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이거 우리 이긴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조규성 선수의 헤더나 손흥민 선수의 이그골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라든지 확실한 이 결정 요소는 있어요, 우리. 이강인 선수가 지금 이번 대회에서 그 크로스 성공률 1등이래요, 현재까지. 대단한 거야, 그것도. 뭐, 진짜 지지난번 아시안컵 때 우리가 결승에서 그때는 우리가 조별리그에서는 호주를 이겼어요. 조별리그에서는 호주를 이기고 결승 가서 호주한테 연장까지 가서 진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이번에는 연장에서 대갚아줬다. 똑같이. 연장에서 똑같이 되갚아주는데 성공했어, 우린. 그리고, 그때보다, 아니, 그리고, 우리 지난번 16강전이랑 이번 경기랑 달랐던 거는,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그 철동 수비를 뚫어봤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기왕 연장 갔는데, 사우디처럼 그냥 들어눕고 시간 질질 끄는 거 그딴 거안 한다. 어쩌면 이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호주도 질질 끄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다행히 둘다 침대 축구 좋아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었던 게 연장 안에 끝났던 것 같아. 그나마 오늘은 빨리 끝난 거야. 우리 기분 좋게 끝냈어. 오히려 사우디전 때보다 우리 더 그냥 화끈하게 끝냈잖아. 걔도 이번에는 추가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길었어. 사우디 그렇게 침대 들어누워가지고 추가 시간 졸라 길었는데 다행히 침대 축구 싫어하는 두 팀끼리 만난 덕분에 그래도 VAR 판독 시간 이런 거 아니면 생각보다 추가 시간은 별로 안 많았던 것 같아, 오늘은. 차이 많지. 그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피로감이 확 오지. 그래서 그 종료 직전에 동점을 허용한 팀은 그것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더그 나쁘니까 그게 체력 소모도 더 빨리 가는 거야. 이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그 영향이 커버리는 거지.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 버리는 거야. 2002년 때 이탈리아가
연장전에서 우리한테 진 이유도 그것 때문이지. 지들은 계획에 없었던 연장전이잖아요. 보통 그 후반에 응? 수비 후반에 수비 보강을 하면서 버티다가 갑자기 동점 먹혀서 연장 가면요. 그럼 이제 공격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야. 지난번에 사우디가 그렇게 당했고요. 근데 이제 사우디는 마지막 교체 카드를 쩔뚝거리는 수비수를 바꾸는데 써버려서 골키퍼 교체를 못한 거야. 사실 골키퍼도 그 사우디 골키퍼도 그 이강인 선수의 슛을 막다가 다리에 쥐가 났었는데 교체 카드가 없어서 못 바꾼 거야. 맞아요. 그때도 전반 끝날 때 호주가 선제골 넣었었고 그 후반 끝날 때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었어. 근데 연장 전반 끝날 때쯤에 호주가 한 골을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똑같이 해준 거야. 연장 전반에 우리가 넣어버려 가지고 똑같이 갚아준 거야. 그래도 황희찬 선수가 그래도 다행히 교체될 때 자기가 일어나서 걸어서 스스로 웃는 모습으로 박수 치면서 나가서 그래도 일단은 아니야 나안 봤는데 하여간 진짜 오늘은 그러니까 그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호주가 내가 아까 경기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호주는 조별리그를 솔직히 어떻게 1위로 통과했는지 의문점이었다고. 한 골도 못 넣고 3패로 꼴찌한 인도한테 두 골밖에 못 넣는. 호주가 그렇게 오늘도 그 빅찬스 몇번 놓쳤잖아요. 조현우 선수가 그 막아내가지고. 내가 분명 그 얘기한 요소가 그게 그렇게 들어맞을 줄은 생각을 못했네. 그게 그렇게 들어맞을 줄은? 왠줄 알아요? 인도네시아가 워낙에 그거는 인도네시아 한계야. 그러니까 올라오느라 지친 거야. 올라오는 과정에서 좀 인도네시아는 16강 막차로 온 거잖아. 막차로 왔으니까 지쳐지긴 해. 인도네시아가 그럼 빨리 뻗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호주가 조별리그를 그러니까 호주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사실 조별리그가 뭔가 그렇게 강팀다운 모습은 아니긴 했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 2조 재평가해야 돼요. 2조 진짜 그네팀다 죽음을 조여가지고 아주 그냥 말레이시아가 3차전 때 각성해버리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좀 뒤늦게 각성을 한 마당에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스팀팩으로 인해서 덕분에 우리는 제3자들이 보기에는 재밌는 경기라면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김판곤 감독 덕분에 우리가 지금 준결승까지 온 거야. 우리 정신 차리게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지. 김판곤 감독이 우리 약점 다 파고들어가지고 덕분에 우리는 정신 차린 거예요. 김판곤 감독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 김판곤 감독이 경기 끝나고 우리 선수들 다한 번씩 안아줬대요. 그래도 진짜 젠틀해. 머리 네 말레이시아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감독이다 보니까. 약점 공략은 할수 있었어. 이기기는 힘들어서 그렇지. 이번에 베트남도 그랬어요. 호주,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도 하필이면, 일본을 무려 4년 동안 감독을 맡으면서, 일본을 최초로 16강에 올던 그 트루시에가 베트남 감독을 가는 덕분에, 그래서 베트남이 첫 판에, 일본 약점 다 까발려줬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올라오고는 있지만, 일본은 진짜 첫 판부터 베트남한테 혼쭐나고 온 거야, 지금. 백패스 실전. 그러니까, 호주가 약간 수비진이 그런 허술함이 있다니까. 항상 그래. 이번에도 그랬잖아. 이번에 호주 애들은요, 수비를 너무 과격하게 한 문제가 있었지. 너무 과격하게 수비를 해가지고, 솔직히, 손흥민 선수 페널티킥 얻어낸 상황에서, 내가 보기에는 호주 선수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심판이 파울 호루라기를 불 정도까지 그렇게 걸어 넘어뜨릴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굳이 그렇게 끊어내는 것 때문에 페널티킥 생겨버리고 덕분에 우리가 올라간 거야. 아니, 당연히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 이거 올릴 건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호주의 그 페널티 구역에서의 그 수비가 결정적인 그 허술했던 그 수비의 본 모습이 아니었나. 옛날에 장현수 선수 생각나죠? 굳이 그렇게 막을 필요 없었는데 페널티킥 유발했던 장현수 선수. 아, 열받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수비의 나쁜 예야. 수비의 나쁜 예를 호주가 보여준 꼴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멘탈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상태에서 그 황희찬 선수를 그렇게 걸어 넘어뜨렸어. 그거 이탈리아가 2002년에 우리한테 그랬던 거랑 똑같아요. 이탈리아가 그랬던 꼴이야. 그랬다가 퇴장당했잖아. 요르단 프리뷰? 일단은 김민재 선수는 준결승전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요르단은요, 근데 요르단도 사실 좀 마냥 잘한다고 보기 힘들어요. 내가 알기로 이번에 요르단도 준결승 처음 올라온 거야. 그 요르단도 이번에 준결승 처음이야. 그 요르단도 카드 관리 못 해가지고요. 주전 공격수 한 명이랑 주전 센터백 한 명이 준결승전에 못 나와요. 그래서 차량포를 하나씩 떼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걔는. 우리는 포 하나 떼는 건데. 우리는 포 하나 떼는 건데. 근데 이거지. 서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근데 문제는 요르단 애들도 정규 시간 안에 끝내기는 했지만, 요르단도 올라오는 루트가 그 쉬운 루트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16강전이 이라크였어, 걔네는. 어? 걔네 16강전 이라크였고, 이라크 조별리그 3승으로 올라왔었거든? 하마터면 요르단 16강전에서 이라크한테 질 뻔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6골로 개인 득점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던 그 후세인이 괜히 안 해도 될 뻘짓을 왼손으로 잔디를 뜯어먹는 그 퍼포먼스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후세인 걔가 개또라이인 거야. 걔가 완전 개또라이인 거야. 굳이 응? 그 뻘짓을 왜 해가지고 대역죄인 된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요르단 올라온 거죠? 그리고 준준결승에서 타지키스탄이 지기는 했는데 끈질기게 잡고 늘어졌거든요? 요르단이 결코 쉬운 경기를 하고 올라온 게 아니야. 요르단이 절대 쉬운 루트가 아니에요. 하필이면 이번에 그렇게 돌풍을 불러일으키던 타지키스탄을 만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이번에 타지키스탄이랑 요르단이 아시아
그 월드컵 아시아 2차에선 같은 조거든요? 근데 절대 그 일방적인 경기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요르단도 요르단 나름대로, 그러니까 정규 시간에만 경기를 했다고 체력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 내용이 요르단이 쉬운 경기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요르단 입장에서도 좀, 그러니까 그 노면 상태가 썩 고르지는 못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기들이 자기들이 쉬워 보여서 3위 루트를 골랐더니 이라크하고는 거의 그냥 완전히 그 서로 그 치고받는 경기를 했고, 서로 폭격을 하다가 이겼고, 타지키스탄을 만나버리는 바람에 자,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그거지. 호주는 사우디가 했던 실수를 되풀이해 버리는 바람에 그치. 그 짓만 안 했으면 이라크가 이겼지. 왜냐면 이슬람권에서요, 왼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요, 진짜 서아시아에서는요, 왼손으로는 똥 닦는 거예요. 그 인도도 그래. 손으로 먹는 음식들 많잖아, 서아시아 쪽이. 남아시아랑 서아시아 쪽. 근데 그똥 닦는 손으로 갔다가 잔디 뜯어 먹는 거야. 그 이슬람권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예요. 그 인도랑 이슬람권에선 절대 이거 금기사항이야. 여러분들 가면 그곳 여행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왼손잡이더라도 어쩔 수 없어. 특히 인도식 카레 그막밥그 카레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잖아.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 문화적으로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짓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를 준 거고, 같은 팀 동료도 하지 말라고 말린 거였고. 그것도 더군다나 금기시되는 왼손으로 뜯어먹었다는 거야. 조롱행위거든. 상대에 대한 조롱행위이기 때문에 비신자적인 행위지. 그니까 그거지. 사우디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후반 끝나기 직전에 동점을 허용한 팀들의 공통적인 이 패인 요소가 나와버린 거야. 2002년에 이탈리아도 그랬고, 집중력을 잃은 거야. 진짜, 진짜 우리 선수들 진짜 체력은 괴물이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는 사우디처럼 질질 끌고 그딴 거안 하고 그냥, 우리, 화끈했잖아? 우리 앞서는 상황에서 1분 전까지 아주 그냥 화끈하게 막슛 쏘고, 멋있었어. 그거.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클린스만은 진짜 전술의 전자도 모르는데 그 선수들끼리 알아서 이겨서 올라가고 있어. 참 이게 뭔가 우픈. 차두리 코치가 달래주는 게 진짜 짠하다. 그 9년 전에 같이 졌던 그 동료인데 차두리 코치가 손흥민 선수 안아줬대요. 진짜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역시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죽는 거 봤냐? 진짜 무슨 좀비냐고. 진짜 좀비 축구. 하여간 우리는 화끈하게 했고, 잠깐만, 좀 이제 바레인 쪽이, 아니, 요르단 쪽이 이번에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준결승전 일정만 확인해 볼게요. 2월 7일 자정이고요. 2월 7일 0시. 일단은 이란이랑 일본은 모르겠어요. 이란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둘다 뭔가 허술한 게 있어. 일본도 이번에 올라올 때 보니까 일본도 지금 매경기 실점하면서 올라온 거 알죠? 일본도 우리처럼 매경기 실점하면서 올라왔고. 아니, 근데 3대 0은 아니야. 일본이 이기더라도 일본이 3대 0이 아닌 이유가 있어. 일본 올라오는 동안 매경기 실점했어. 저기 병따기라고 나를 병따기라고 이거 잠깐만 이거는 나한테 욕한 거죠? 저기 이거는 강퇴시킬게요. 이거는 강퇴시킬게. 그러니까 일본은 올라오는 동안 매경기 실점했고요. 그래도 우리는 무패야. 일본은 1패야. 우리는 그래도 무패고요. 그리고 이란은 16강전 때 정규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었는데 굳이 승부차기가 됐어. 그걸 내가 뭐그 이유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여간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음 경기들이 이제 오늘 20시 30분에는 이란과 일본의 경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이란이랑 일본이 경기하는 장소가 에듀케이션 시티네?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만약에 1위 루트로 올라갔을 경우 이쪽이 에듀케이션 시티였어. 준준결승 때. 이란하고 일본이 에듀케이션 시티에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령이 깃들어 있는 그 경기장에서 하네. 그 다음에 4일 0시 반에는 카타르랑 우즈베키스탄이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르단은 장소 이동은 안 해요. 요르단은 그러니까 그거야. 타지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쪽 16강 루트가요. 16강전부터 준결승전까지 3경기 연속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이었어요. 이쪽 루트였어. 그러니까 사실 그거잖아. 이 카타르가 경기도보다 면적이 좁아요. 솔직히 경기장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 같은 경기장을 되게 자주 쓰는 일정이 많아요. 거기
재밌기도 하겠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개최국 빨로 이길 것 같아. 확실한 거는 일본은 무실점으로 클린시트로 이기지는 못할 거야. 이기더라도 클린시트는 아닐 거예요. 일본은 이기더라도 클린시트는 아니고, 이란은 이길 수도 있기는 하네. 그러니까 이란이랑 일본도 둘이 붙어봐야 알아. 그런가? 잠깐만. 얘네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이란이 경고 누적 퇴장이 한명 있었구나. 응. 경고 누적 퇴장 한명 있었네. 퇴장인데? 경고 누적으로 못 뛰는 게 아니고, 그, 한 경기에서 누적 퇴장이 돼가지고, 징계예요. 원래 퇴장당하면, 다음 한 경기뿐만이 아니고, 그 퇴장 사유에 따라서 몇 경기 징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회 내 경고 누적은 그냥 다음 경기만 강제시키는 건데, 경기 중 퇴장은 사후 징계가 나올 수 있어요. 그 퇴장 사유에 따라서. 경기 중 퇴장은 사후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위원회가 열려요. 그 징계위원회가 있어. 징계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은 한명 퇴장 상황이, 한 명이 못 쓰는 상황이고, 걔네도, 이란도 차 하나 떼고 하네? 우리도 포 하나 떼고, 뭐,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는 진짜 이번에 화끈하게 올라왔다. 이거 써야지. 그러니까 김진수 선수는 사실 황희찬 선수처럼 이 중간부터 뛰었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좀 좋은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체력이 좀더 많이 충전이 돼 있는 상황이라 아마 쓸것 같아. 그니까 내가 보기에는 선발 출전할 거예요. 후반에 다른 선수로 바꾸더라도 아마 선발 쓸 거야. 우승하면 뭐 상금 한 몇백만 달러 주지? 몇백만 달러 주고. 그러니까 일단은 본선까지 올라온 팀들한테 기본적으로 배당금 똑같이 가고요. 배당금 한 20만 달러인가 갈 거야. 기본적으로. 본선 올라온 팀들한테 기본적으로 다 가고, 왜냐면 본선까지 올라오는 것만도 배당금 줘요. 예선 뚫고 온 거니까. 그리고 4등부, 아시안컵은 3위 결정전이 없어요. 그래서 준결승전에서 지면 그냥 그대로 공동 3등으로 끝나요. 그냥 바로 집에 오면 돼. 결승 끝까지 안 기다리고. 준결승전에서 끝나면 공동 3위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금액이 추가가 돼요. 3위 결정전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걔도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랑 호주는 아시아 탑6는 아시아 1티어잖아요. 아시아 탑6들은. 우리는 아시아 탑6를 토너먼트에서 두번 연속으로 만나놓고, 그래도 다행히 한 아시아에서 한 2.5티어 정도 되는 팀을 만나게 된 거야.
요르단이 준결승까지 올라온 게 처음이거든요. 2.5티어급 팀을 만난 게 조금 쉬어가는 경기가 됐어요. 그나마 다행이야. 그나마 우리한테 긍정적인 요소고요. 그래도 우리가 아시아 피파 랭킹상 3위일걸? 다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다시 올라갔을걸? 당연히 탈환이지. 호주랑 우리랑 붙었으니까. 아, 그리고요, 우리 그거 알아? 우리 포르투갈전 이겼던 날, 김민재 선수 못뛴거 알죠? 부상으로. 부상 여파로 못 뛰었는데, 우리 근데 이겼다? 우리 그러고도 이겼어.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사실,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좀, 많이 무리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거지, 결승까지 생각하면, 이쯤에서 김민재 선수 솔직히 좀 쉬긴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속팀에서도 좀 무리했던 상황이라, 사실 김민재 선수 준결승 때, 사실 이번에는 징계로 못 나오는 거지만, 솔직히, 한 번쯤은 한 경기 중간에 바꿔주기라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김민재 선수는 체력 한번 충전해주는 게 좋아. 결승 때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한테 체력 보충, 강제적으로라도 체력을 보충시키게 된 거야. 쉬어야 될때안 쉬면, 그러니까 쉴수 있을 때안 쉬면 진짜 뛰어야 될때 강제로 쉬어야 될 수가 있거든. 그리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가 더 있어. 우리 여태까지 요르단과의 A매치에서 한 번도 안 졌어. 압도적 우세야. 3승 3무야. 한 번도 안 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르단은 여태까지 요르단은 여태까지 이렇게 큰 대회에서 여기까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이제 짬밥의 차이가 날 거야. 여기서 이제 그 경험의 차이가 날 거예요. 어느 팀이더라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올라왔더라도, 사실 어떤 팀이든 준결승까지 오면 힘들어요. 안 힘든 팀은 없어. 이제 이쯤 되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과정까지 처음 온 팀들이 겪는 건데요. 주전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지쳤는데, 대체 자원이 마땅히 없어. 요르단이 딱 그럴 거예요. 이 경험 짬밥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더 위에까지 많이 올라가 본 우리로서는, 사실 이더 위까지 올라갔을 때이 경험이 있는 팀이 이길 확률은 높지.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가 아무리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요 그렇게 고전을 해도요, 아시아 탑6 중에서 우리가 월드컵 본선 짬밥이 제일 많아. 근데 이게 물론 우리가 진 적이 많았지만,
본선에 나가봤다는 이 짬밥이 무시가 안 되거든요. 그큰 경기 경험이라는 짬밥이 이제 요르단이 아마 그럴 거야. 여기까지 올라와 본 적이 없어. 얘네들은. 응? 여기까지 올라와 본 적이 없는 애들이라 그런 점에서는 그 경기 약간 경기 운영 약간 이런 거는 우리가 좀더그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다행히 우리는 그러니까 난리 나면 뭐해? 걔네도 지쳤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요르단이 결코 토너먼트 루트가 편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 이라크랑 서로 치고받고해서 3대 2였고, 응? 걔네도 추가 시간에 겨우 이긴 거잖아. 그리고 타지키스탄도 쟤네들 처음 올라와가지고 하필이면 타지키스탄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준준결승도 이번이 처음인 거야. 걔네 둘이 처음 올라온 애들끼리 아주 그냥 치고받다가 저리 올라온 거야. 요르단 애들도 뭔가 상처뿐인 첫 경험이야 지금. 상처뿐인 첫 경험. 아주 그냥 이곳저곳 멍들면서 올라온 거야. 솔직히 어느 팀이든 간에요. 그 이제 이쯤 오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지. 이때부터는 여기까지 왔을 때 힘든 팀이 어떻게 버텼는지의 관록. 겪어본 팀이 좀 우세하다는 거지. 결론은. 지난번에 월드컵 때도요. 그 모로코였나? 아프리카? 그 모로코가 3위 결정전 때 진짜 이 바꿀 자원이 모자라니까요. 그냥 뛰던 애들이 계속 뛰니까 3위 결정전 때요. 교체 카드 5장을 전술적으로 바꾼 교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교체 5명 모두가 뛰다가 지쳐 쓰러져 가지고 다리 지나고 그래 가지고 아, 감독님 못 뛰겠어요 해 가지고 아유 그래 바꿔줄게 해서 바꾼 거야. 진짜 그냥 응? 걸어 다니고 다리 지나서 못 일어나고 그래서 바꾸더라. 짠하더라 진짜. 아프리카 처음 올라온 애들 다들 지쳐서 교체되더라. 3위 결정전 때는 힘이 없더라 애들이. 뭐 그래서 그러니까 16강 전때 사우디 애들 진짜 연장전에서 침대 깔고 누운 거 있잖아요. 저거는 엄살이 아니라 진짜다 약간 이런 표정이긴 했어. 실제로 다리 쩔뚝거려서 교체된 애들도 있었고. 아마 요르단 애들이 그럴 거야. 엄살 침대가 아니라 진짜 침대가 필요한 그 침대 축구를 보여줄 수가 있어. 진짜 침대 축구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조롱하는 침대 축구가 아니고 조롱하는 침대 축구가 아닌 그 진짜 아픈 침대 축구. 병동 축구지 그건. 병동 축구가 어떤 건지를 하여간 이번에 그래서 공동 3등 하면 100만 달러 받고요. 준우승 하면 300만 달러고 우승하면 500만 달러야. 뭐 그렇구요. 그래, 일단은 오늘도 진짜 화끈하게 그 올라왔으니
자, 그러면, 네, 우리는, 일본 대 이란 경기는 내가 아마 저녁 스케줄 때문에 그거는 같이 못볼 거예요. 그 다음 거 개최국 경기는 한번 우리 같이 보면서 그냥 남들 서로 치고받고 쥐어 터지는 거, 그 진짜 제3자 구경하는 입장에서 한번 그 개최국의 준준결승을 한번 다음 경기, 다음 방송 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란이랑 일본 경기는 스케줄 문제 때문에 각자 보고 그거 끝나고 올게요. 잘 자요.